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이어서 가야죠. 뭔가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근데 메인 화면이 바뀌었네요. 게임을 진행해서 그런가. 아,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투기장을 한번 해봤는데 투기장은 멀티로 유저들끼리 막 대전하는 형식이더라고요. 뭐 AI랑도 할 수 있고. 뭐 됐고 본 게임이나 가겠습니다. 아, 요즘 기침을 너무 해가지고 폐가 아프네. 폐가 아파. 코로나 아닙니다, 저 참고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가겠네요. 아, 저번 시간에 많은 일도 있었죠. 드래곤을 구해줬고 드래곤이 저를 도와주는. 비명자를 해결했으니까 돌아가서 왜 이러냐 진짜. 돌아가서 한번 말을 걸어봐야겠네요. 비명자도 없는데 뭐 도와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은 좀 놀다 가고 싶거든요. 이 게임 이제 이 맵에서 뭐 숨겨져 있는 게 없나 좀 뒤져보기도 하고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냐. 아, 이렇게 보는 거군요. 사실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요소인 것 같고. 사실 여기도 안 가, 여기도 잘 모르죠. 금속문도 모르고. 돼지들이 있는 거, 돼지들도 해결 안 해줬고요. 수상한 동굴은 뭐였죠? 모임? 가보자 한번.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수상한 동굴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좀 아쉽거든요. 맵을 좀 더 많이 탐방을 하고. 사실 뭐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멀티 같은 걸 하거나 뭐 시참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 좀 눈이 좀 트여 있겠죠. 이제 말할 걸 알겠습니다. 얘네한테 말 걸었다가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돌아다녀 보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시참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테고. 뭐 어떻게 된 거야 맵이? 왜 구조가 왜 이래? 어우. 여기 동굴이 있다는 말인데. 잠깐만 타임. 이거 뭐야? 나 이거 안 뒤져봤어? 아니 이걸 안 뒤져보면 어떡하나. 이 게임은 돈이랑 몬스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예쁘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지금 안 먹은 거야? 와, 트랩 있어. 그래서 알아서 피해. 트랩은 몰라. 뭐 걸리지도 않네. 수상한 동굴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게 수상한 동굴이야? 이게 동굴이야? 아, 이거네. 가보자. 어두운 동굴 2500 경험치. 야, 이런 거 못 먹고 가면 아쉽거든요. 봐야 재밌지 이런 걸. 브라쿠스 렉스의 보물 창고가 여기야? 어. 아, 지도에 표시해준다 그런 게 이런 뜻이었구나. 원래는 안 떴나 보다, 맵에. 저한테 뭘 표시해준다고 전에 누군가 어떤 NPC가 말했던 것 같은데. 뭐야? 뭐야? 거식이 있기는 한 거야. 아, 민감한 걸 건드리네. 말을 바꾸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The thing is, just stop. 보물 어딨어? How awkward. See, the thing is. Until next time. 이게 거래가 되는 앤가? 아. Here today, gone tomorrow. An illusion. This fellow must be quite proud of himself. 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이 상자 갖고 있으면은. 아, 비어있네. 하... 못 가져가냐? 어, 주울 수 있네? 환상의 상자 주웠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뭐 쟨 됐고. 주워. 이거 이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어, 너무 심한데?
사실 오늘 새벽 4시인가 깨가지고 잠이 너무 안 와서 빨리 킬라 그랬는데 지금 오후 2시거든요?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내가 하나 만들자. 그다지 이게 필요가 없네. 저거 점액통 하나 있으면 막 나오던데. 소형 독병 버스는 그냥 팔아야겠다. 튼튼한 상자. 이거는 좀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네요. 여기는 막혀있는 거야? 비밀을 풀어야 되나봐. 전에 뭐 다른 데서 뭘 하고 와야지 열렸었거든. DBT에서는, 원에서는 비슷한 계열이 아닌가. 너를 죽여보면 알지 않을까? 5레벨이야. 야, 얘는 균등하다. 그러면은, 아 맞다, 저 또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거래창에서 특정 키를 누르면은 제가 돈을 하나씩 옮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셨더라고요. 이걸 DBT1에서도 내가 몰라가지고 누군가 알려줬었는데 그걸 또 까먹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었어. 그리고 이 조합법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이제 합체 마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피네림 같은 것처럼 조합법이 원소 조합이랑 원소가 아닌 조합이랑 조합하면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근데 내가 이거 지금 대지술이 없잖아. 이 기묘한 에피랑 방금 투척을 한번 합쳐보자. 기묘한 에피 방금 투척 합쳐봐. 나왔다. 연막. 불안당이 하나 있어도 대기술이 하나 있으면은 연막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합체 기술이네 애초에. 여기 전투 강타랑 남는 거 뭘 합쳐볼까? 대기술 이게 안 찍을 것 같아. 이거 합쳐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치면 48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기름 껍질이래. 어디 나왔어? 아 이게 이번 아닌데? 기름을 없애서 물리방어로 전환한대요. 최대 189까지 회복한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많이 올려주네요. 제 물리방어력이 138인데 그냥 좋아 보이죠? 네, 스킬을 좀 빼서 피내림 화신소환 감염 부패의 손길. 부패의 손길 빼고 이거 빼고 뭐 점화 염구 자연발화 그리고 초신성 그리고 이게 단검 던지기까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초신성 마를 준비. 얼음 갑옷. 자식 이걸 아끼네. 염구 잘 가고. 경치 1도 안 준 거죠 지금? 뭐야 없어졌어. 됐어. 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열면은 퍼즐 맞춰서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것도 있어. 영혼단지. 이거는 왜 이렇게 조그매? 아 마법봉이구나. 궁금하니까 검색을 좀 해볼까? 브라쿠스의 보물고인가? 뭐죠 여기? 어디죠? 기쁨의 요새. 여기 어디야? 길이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갈 수 있는 길이야? 어? 갈 수 있어 일로? 아 뭐야? 아 찾아보지 말자. 그냥 갈 수 있겠다. 이게 뭔 짓이요? 저렇게 막아놓고. 쇼컷인가 보다 저거는. 일로 가는 게 길인가 보네. 아 이걸 보고 갔어야 됐어.
이거는 뭐 죽음의 안개인가? 방대버섯. 가속의 두루마리. 지저분한 바지. 쓸모없는 것만 나왔죠? 이쪽은 다 봤고 절로. 이게 물, 버섯. 이게 해골이 비싸던데. 허접한 무기, 조언을 하나 하지. 됐고. 하, 맵이 기똥차. 아, 뭐야? 분신술이야? 오, 근데 얘는 마법이 좀 약하고 확실하게 포지션에 따라서 나오네. 장비의 차이인가 보다. 얘는 법사. 일단 뭐 앞에 있는 놈부터 제압을 해야겠죠? 솔직히 초신성으로 한 방에 안 나오니까 마법으로 잡자. 아,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데미지 차이가? 아,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어, 다 맞네? 세 명이 다죠? 세 명. 뭔가 좀 어색해. 오랜만에 켰더니 둘밖에 안 맞았고 역겹고. 초신성 맞아라 그냥. 잘 가. 잘 가. 얘는 이제 물리 데미지를, 아, 아니면 여기다 불을 소환해가지고 불로 싸우게 할지. 물리 데미지로 가자. 화신님, 제가 또 소환수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셀 겁니다. 오, 좋아. 이러면 뭐 감염 한 방이지? 뭐야? 아, 소용없지. 사령술사인데. 아, 너무 좋다. 근데 사령술사 마법이랑 섞었으니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데미지가 너무 세서 지능을 막 스탯을 막 찍으니까 더 센 것 같아. 너 어떻게 보고 쏘는 거니? 근데 감염 걸면은 가버리는 부분이고. 아, 경험치 너무 달달해. 이 자식 이거 연구 매겨. 아니야, 분명 다 할 수 있어 너라면. 그래, 분명 다. 그렇지. 아, 아깝네. 하나가 아깝네. 그럼 됐어. 빠른 발. 아, 빠른 발 하면 비행이 붙네요. 비행이 붙으면 아마 땅 데미지를 안 받겠죠. 부양을 하네. 공중 부양을 하네. 이거 쓸 것도 없다. 너무 강하다 지금. 자연 발해.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죽은 척하기. 아이고, 보물상자 나왔네? 염구. 뭐 감염. 아, 이게 좀 앞에 있어야지 딱 맞겠지? 디자인상으로. 초신상은 필살기니까 앞으로 하고. 이거는 범위 너무 좋은데 데미지가 너무 낮다. 행동력도 뭐 적게 먹어 좋긴 하지만. 아, 이게 여기 있었네. 딱 내가 좋아하는 구성이야. 올라가서 먹어봐. 아, 저기 올라가진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참. 오오오오. 야, 독한 놈들 이거 이렇게 넣는다고?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넣는 거야 이씨. 돌아가. 여기도 뭐 없는 것 같고. 얘는 처음에 많았던 놈이랑 스펙이 똑같네요. 잠깐만.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거야? 이 길 뭐야? 어? 아, 이 길 뭔데? 아, 미니맵으로 봐야 돼 이거. 와, 함정 발견한 것 봐. 솔직히 함정 따위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 뭐 보면 좋지? 아, 할래나? 120원인데 놓칠 수 없지. 고고. 아, 봐. 안 통한다.
아 이거 마법방어가 너무 좋다. 디비니티 1에는 마법방어가 없었죠? 면역이 상태에서 안 걸리는 게 너무 좋네. 뭐 상자 열고 어는 건 극혐이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고 그 정도는. 가자. 이 방은 퍼즐이라기보단 약간 속임수 방인 것 같네요. 미니맵 구조도 그렇고. 내려가봐.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어 상자 있네. 잠깐만요. 아 되게 잔잔하고 좋네요. 풀버전은 딱 이런 맛이지. 너무 좋고. 저번에 압축본이 올라가서 3화분을 하나로 압축했는데 사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던 겁니다. 21분으로 만들었다가 아 어떻게든 10분대를 끊고 싶다. 압축인데 이 마음에 압축에 압축을 거듭해서 아 이거 물량 하나만 빼고 다 갈아버리자. 두 번의 편집에 세 번 두세 번의 편집에 걸쳐서 15분이 되느라 나름 열심히 압축했습니다. 뭐 별 내용도 없지만 일기장 같은 거죠 뭐. 이게 게임이 풀버전으로 내가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길어지면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얘가 뭘 계속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중심점이 이거 화면 왜 이래. 난 이 지옥에서 해방시켜줘. 왜 이래 이거. 그럼 내려갔다 와서 그래? 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래? 뭐 씨, 은신한 상태로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네? 일단 가보자. 이거 어떻게 시점 바꾸는 키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T 아니고 E 아니고 Q, Q가 아니야? 넣어놔. 너무 거슬리는데? 장식용 무기. 장식용 무기는 비쌀라나? 어디 있는 거야? 뭐 나오지가 않아. 장식용을 여기다 장식했다는 거 아니야? 그림이다, 그림. 아, 여기 있네, 위에. 55. 방패. 검. 아, 시점 너무 극혐이고. And you thought Rivellon was flat. 이제껏 리벨론이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머저리 아니야? 다 내놔. 어 나 진짜 잠깐만. 게임 플레이. 조작. 게임 마스터 장막 전화. 얘 진짜 많네 이거. 시점 전환 있을 텐데. 전투 모드로 전환. 아이씨 왜 이래 진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화면. 오네 오 오네. 오 아씨. 복잡한 거 봐. 이런 거 원치 않아. 와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식기. 또 없냐? 제작의 정석 11권. 야 금이었네. 두루마리 주네요. 두루마리 쓸 일 있나 싶긴 한데 전 급하면 쓰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이런 깜찍한 공격에 당할 내가 아니제. 이거 그거 하나 넣어놓고 써야겠다. 내가 보니까 이거 쓰면 쓴 상태에서 능치 떨어지기 전에 아이템 입어도 좋을 것 같네요. 힘이랑 기교 같은 거. 근데 체력을 안 올려준다. 체력을 올려줘야지 내가 방패를 좋은 걸 낄 텐데 그걸 안 올려주네. 도와줘. 만났어 나. 12권은 해골. 나 앞으로 가고 싶어.
Some even call him a cur. A cur is. (웃음) 잠깐만. 이기적인 거 들어가고. 아, 뭐 이건 뭐 알아야 되는 건가? 어, 뭐야? Source is a scourge, a devil, a misery, a blight, a hex, a curse. And yet the cure is 근원은 나쁜 거고 치유는 뭘까? 2번. 어, 맞았어? 나 그냥 찍은 이 게임 뭔가 나랑 잘 맞는데? 아, 그래? 설마 다 정답인 건가? 내가 정답을 맞춘 게 아니라 모든 행위가 다 정답이었다. 뭐. 아, 이런 식이구나. 그럼 여기가 길이 맞는 거고, 여기는 그 여기도 탈락이겠네. 여기도 함정이겠네. 비싼 거 다 가져갈 거야. 바네나! 여인의 초상화. 원래 초상화가 비싸야 되는데 여긴 좀 싼 거 같단 말이지. 이건 뭐야? 초상화 다네나! 무게가 벌써 후달리는군요. 아, 초상화가 좀 무슨 무기가 엄청나네, 여인의 초상화가. 근데 나 여인의 초상화하면 6만 버리면 되는데 6을 뭘 버리냐? 몸통 버릴까? 그냥 언데드라서 하나 갖고 다녔는데 저 아닌 것 같아. 어딨어 얘? 다 버려. 쓸모도 없는 것들. 가자. 여기 뭐 그냥 투명 길이겠죠? 뻔하죠 뭐. 어, 역시 이런 거 두세 번 써먹으려 그래, 어디서. 아, 뭐야. 아, 깜찍한 쉐기들. 투명화. 지금 뭐 도적 같은 거 같고. 어, 도적이 왜 저기 있지? 길이 있는 건가? 여긴 길이 없는데? 투명 길인가? 아, 이렇게 가게끔 있네, 여기는 그러면은. 여긴 일로 못 가는데? 전사가 위에 있네, 돌진기 같은 거 써서 오는 건가? 이제 궁수도 있고요. 일단 뭐 코앞에 있는 놈부터 제거를 해야겠네요. 이게 다? 와우. 아,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써보자. 잘 가. 깔끔. 염굴은 소중하니까 아껴두겠어. 오냐? 요새 와. 올 거야? 요새 대체 왜 쓰는 거야? 온다. 깜찍하죠? 레벨 5짜리 5다리들이 어디서 덤벼. 그냥 내 경험치가 되는 거지. 어쌔신 오고 있죠? 제가 어쌔신이 법사네. 근데 그냥 법사가 아니네. 방어도 엄청 높네. 중갑도 입고 있고. 얘부터 죽여야겠다 그래도. 아, 이... 잘 가. 깜찍한 놈들. 쟤를 내가 물방이 약간 더 높으니까 쟤를 죽여야겠구나. 얘를 뭘로 죽이냐? 일단 염고. 띵고. 어차피 얘는 뭐 물리로 죽이면 되니까. 아, 애매한데? 상태 이상을 걸기가 애매하네. 행동력도 부족하고. 일단 때려줘. 아. 아, 수준. 어, 치명타. 감전? 감전 걸리신 분 치고는 너무 날쌘데? 아, 물리 공격으로 온다. 아, 나 방패야. 개사기고. 아, 저기까지 안 닿는단 말이야? 어디 보자. 죽을 게 없는데 얼려놓자. 어, 잠, 얼어 있어.
아, 빙결 면역이네? 언데드라 그런가 보다. 야, 언데드여도 빙결은 걸어주지. 개치사한 것 봐. 내가 알기로 얼음 위에 있으면 넘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넘어질 기세가 전혀 안 보이네요. 건네줘. 아이씨, 진짜 너무 역겹다. 이걸 안 죽잖아. 이거 써? 어, 뭐야, 위에는 왜 죽었어? 어, 이게 진짜 죽었나 본데? 이게 본체였나 봐. 통장 기술. 건강 11. 명중률 5%. 식별되지 않은 장갑, 목걸이. 어, 손도끼. 아, 얘는 메인 무기가 손도끼였구나. 재치를 올려주고요. 지금 내 관심사는 다음 재능 못 찍을지야. 타일에 때 타일에 따라서 행동력 감소하는 건 이거 초신성이랑 너무 효율 좋을 것 같은데 편하고. 근데 그 마법에도 크리티컬 뜨는 그것도 갖고 싶고 재간둥이가 있으니까. 아, 너무 좋다. 야, 지능 건강에 저주 부여한다고? 저주 부여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소환수 빼고 주면 되죠? As you pick up the ring, you feel a cold, dark pain shoot up through the bones of your arm. You don't hear, but feel a whisper in the cavity that functions as your ear. 환자를 손에 끼우라고 말하는군요. 미친. 무친. 끼웠대 그래서.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속삭이는 거 아니야? 한번 세이브하고 껴볼까? 저장했습니다. 브라쿠스의 반지. 너가 빠져야지. 저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역겹고. 잠깐만, 이거 못 풀어 그러면은? 아, 저주가 안 풀리네. 한번 보자. 저주라고 써있는데 굳이 끼는 수준. 아, 이런 게 있어? 안 껴. 이상한 게임이네. 절대 안 끼지. 아, 근데 나 버릴 게 필요한데. 그냥 여인의 그 초상화 버릴까? 너 오벨이야, 초상화. 와, 나 진짜 물건 많이 주웠다. 완 잡상인이야. 이건 왜 들고 있는 거야, 항아리는. 기분 나쁘게. 아, 접시는 무거 비싸구나. 아, 쓸모없는 거 하나 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비싸게 안 팔리는구나. 야, 여기서 혼자 살아. 이리로 갈 수가 있단 말이지. 아, 그렇게 가는 거야? 왜 굳이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를? 아이템도 없잖아. 날아올 거를 예상하고 여기다 배치시켜 놓은 거 아니야? 그럼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길을? 여기도 아이템 없는데. 이동거리 안 뜨는 거 보니까. 일단 가봐. 또 뭐 나올지 궁금하다.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초신성 기술책이 나온다고? 야, 잠깐, 뭐야? 아, 이거 그냥 주는 거 맞아? 아, 약간 금화더미가 무게만 나가는데? 신무게? 어, 이런 뜻이었구나. 축출 부여. 아, 그림책 비싸 보이는데? 사정술사 영원단지. 야, 다 가져와. 섬뜩한 유령을 담고 있대. 와, 이거 나한테 좋은 거다. 이거는 그냥 이거 쓰고 먹으면, 이거 쓰고 입으면 되잖아. 내가 안 넣어놨니? 안 넣어놨군요.
아, 못 빼지? 처음 먹긴 빼자.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쓰고 먹어 입어보자. 빨리 써. 나한테 쓰라고. 저는 뭐 사령술에도 보너스. 네? 아, 풀리네? 어, 입은 것만으로. 아, 옷이 벗겨져? 아, 입으면은 벗겨지는구나. 스탯이 안 되면은. 와, 몰랐어. 그럼 사실 이거 못 입는 거네? 근데 엄청 비싸다. 1000원이나 하네. 솔직히 그렇게까지 또 좋지도 않아, 능력이. 풀리면은 벗겨지네. 야, 웃긴다 이거. 그럼 저거 쓰고 입을 수 있는 거는 한 이 정도 되는 거네. 기본 이제 방패에 건강이 달려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용이네요. 똑같은 거 좀 봐. 식별되지 않은 각반, 대형 철퇴. 대형 철퇴면 양손으로 쓰는 건가 보다. 물약. 어, 진짜 많이 준다 이것저것. 자리가 부족해. 나 자리 좀 비우고 왔어야 됐어. 너무 아까워 지금. 버리고 싶지가 않아. 전부 들고 가고 싶어. 어차피 순간이동해서 가면 되잖아. 다 들어가. 다 내 거야. The job before you may have looked opulent once, but no longer. 실이 벗겨져 있고 도둑맞은 흔적이 있다. 일단 만지지 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무거워 지금. 다. You made it all this way. 나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울고 있다. Bloody Brachus bound me here to protect his vault. He has my soul. 나는 여기 갇혀 있어. 단지 깨는 거 도와줄게. Thank you. 어. 그렇군. 어, 이게 좋다. 지능 올려주고 화염 저항까지 주네. 기교가 필요한데. 기교는 뭐 반지가 갖고 있지 않나? 아, 바지. 재치가 올라가고요. 매력 있는 무기가 많구만. 장갑도 있어 따로. 도둑질 올려주네. 다 좋아 보이는데? 마법사니까 그냥 이거 입자. 물리는 어차피 솔직히 뭐 좀 신경 써주면은 어떻게 차겠지? 이제 해방된 거야? 단지가 깨진 것만으로? 만져보자. 황홀한 광경이 보입니다. 불타는 마을이 보이고요. 어, 단지 속에서 환영이 보인다고 합니다. 슬픈 환영이. 단지를 가방 안에 슬쩍 넣었습니다. 아이고 좋고. 이제 가면 되는 건가? 공부 끝난 거야? 이게 대체 왜 있는 거야 여기는? 아, 이거 여는 거구나. 이건 열고 가자. 이거는 뭐 순간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클라스는 나와줘야 되는데. 천천히 가. 이미 여긴 내 것이다. 이거 한번 건드려주고 가자. 설마 보스전 같은 거 아니겠지? 천천히 가. 미치강이 속을. 벽상을 건드려봅니다. 어둠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단은 짐을 좀 두고 오겠네. 아, 의도는 알겠는데. 아, 거래 좀 하고 와야겠다. 귀찮아가지고 막았더니 이거 안 되겠네. 가자. 아저씨.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좋은 거 가지고 있나? 아, 이런 기술.
아, 옳지 않아. 와, 이거 좋다. 아, 내가 판 거구나. 미친놈인가 봐. 방어력이 미쳐서 막 좋은 것도 막 팔았구나, 내가. 나 토템이라도 한번 사서 써볼까? 돈도 썩어나게 많은데. 브라커스의 반지는 너 가지시고. 폭군의 심장은 더 해야 되나? 무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아예 팔아. 어차피 쟤한테 팔면은 언젠가 다시 회수할 수 있겠지, 필요하면은. 아, 다 팔아. 이것도 팔아버리자. 어, 너 돈이 되냐, 근데? 아, 이건 남기고. 아, 순간이동 장갑은 더 해야겠다. 진짜 너무 좋다, 저거는. 묻힌 성능이야. 요리냄비 안 쓰니까 버리고. 해골 버리고. 어, 그림 다 버리고. 아씨, 궁금하다, 저거 좀. 야, 이거 나 아직도 들고 다니네. 무게 100은 좀 혐이다. 무긴 좀 늘어나야 된다. 야, 돈 내놔. 어디, 얼마 더 주면 70원? 아, 이거 맞출 수 있다 그랬지. 맞아, 이거 손기는 이거, 이거. 이걸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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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니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였네요. 동의. 좀 겁나 많고. 원소의 토템 한번 쓸 수 있겠다. 원소의 토템. 좀 써볼까, 좀? 궁금한데? 이건가? 원소의 토템. 나 왜 기분 나쁘게 생겼냐? 나중에 한번 써보겠소. 난 가겠소. 시간 제한 없는 건가? 아, 그냥, 아, 그냥 사라지긴 할 것 같은 느낌상. 나무의 토템이니까 뭐 독피해 같은 거 줄라나? 아, 무게 많이 줄었네요. 이거 한번 건드려 볼까? 아, 초신성 팔아야 되는데 뭐 한 거야 나. 가는 길에 팔자. 거래 좀 하자. 아, 여기서 거래 좀 할까? 네, 지금 물의 연자 하나 있고 대기술이 하나 있으니까 아줌마가 거래 좀 해주세요. 초신성 이것도 뭐 이거, 이거는 근데 뒀다가 합체시켜서 쓸까 나중에? 사령술 거랑? 아, 이거 두 개 합쳐시켜서 쓰면 되겠네. 내가 쓸 수 있는 거네. 그리고 감정도 안 했어요. 정신줄을 놔버렸죠? 기교랑 백병전. 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좋네요. 화염저항이 없지만. 백병전은 이제 사령술에 들어가니까. 생명력과 뭐 치명타 확률. 어, 근데 지금 화염저항이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신성을 써버리니까. 건강이와. 와, 이거 좋다.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거 써야겠는데? 힘이 필요하네? 못 쓰는 거네? 쓰레기 같은 게임. 명치, 명치. 화저로 가자. 이것도 팔고. 너무 편한데, 이거? 너무 편한 죄책감 드는데? 눈부신 강이 당신과 주변의 인적에게 아, 피해를 줍니다. 근데 이거 너무 깡패 스킬이다, 이거.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베어버리고 반지를 팔아버릴까? 대기술 2다 필요하네, 미친 거. 이건 1이지. 전격방출이랑 딱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반지 좀 보자. 7레벨 반지, 건강 2 올려주고 재생에 28. 묻힌 반지네요. 건강 2면 진짜 미쳤는데? 간소한 반지, 물의 현자. 아, 어떻게 맞추냐? 아, 이빨 팔아.
그림 있네. 접시 있고. 아, 그 좀 팔아야 되나 좀 고민되는데 저거. 아, 왠지 이제 슬슬 아껴둬야 될 것 같은데. 가속 팔고 비 팔고. 아, 이런 거 안 써. 그래서 고귀한 마법사가 저런 걸 써. 꺼져다. 버섯 좀 팔자. 아주 귀한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팔자. 내놔. 아, 돈 많다. 이제 막 써도 되겠어. 지금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기술책이 너무 비싸서 못 썼는데 이제는 뭐 돈이 뭐 썩어 나죠. 클라스가 있죠. 딱 책 딱 딱대 합체 시체 폭발 10폭 선택한 시체를 폭발시켜 범인의 물리 피해를 줍니다. 아, 물리 피해요? 어, 데미지가 안 써있네요 아예? 뭐냐 이거는? 이렇게 스킬들이 생겼으니까 슬롯을 좀 지정해보죠. 근데 그러면은 물리 피해면은 뭐 어떻게 사령소로 들어가는 거야? 뭐 화염으로 들어가는 거야? 화염 피해가 아니라 물리 피해면 백병전으로 들어가겠네. 저기 내가 안 배웠나요? 잠깐만. Give them your protection as they search for the soul jars in your name. 연마 기름 껍질. 여기 있다. 오. 어, 불인데? 연마술인데? 연마술인데 마법 피해인 거야. 근데 연마술은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풀로 찍어서 50%가 올라가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빼고. 전기 기술. 반경 5m야? 이게 범위가 길어서 쓰고 싶은데. 감전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도 좀 매력적이고. 얼음 대신 들어가자. 진짜 붙어서 광역기만 다 때려박는다고 생각하고 이거에다가 이거 박아버리면 진짜 광역기 데미지만 200이네 근접으로. 얘네 말 왜 이렇게 많냐. 내 오디오랑 섞이네 막. 가자. 아, 전기기술 쓰기가 좀 애매하네. 그냥 모든 속성을 다 찍어서 전 속성을 다 다루는 아크메이지로 만들어야 되나봐. 아, 여기 쓰면은 아, 동굴이 열리는 거구나. 왜 동굴이 안 보이나 했네. 가. 자, 그러면은 얼추 지금 좀 맞는데 화염기술 데미지 올라가는 건 다 들어갔고 사령술은 좀 애매하다. 소환술도 애매해. 소환술로 데미지 넣는 건 보너스를 안 받네. 속성 개통이 너무 좋다. 야, 근데 진짜 마법에 특화를 안 시키고 물리 데미지 넣어도 이게 들어간다는 게 너무 역겨운데? 10폭이 어딨어? 6번이네. 아, 궁금하다. 내가 쓸 수나 있을까 제대로? 느낌이 턴제 게임이라 순간이동으로 시체 위에 던진 다음에 폭파해가지고 한 번에 다 죽여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물댐이고. 신들의 투사. 유령복이 더욱 위대한 힘에 의해 당신 장커다가 영어를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원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훗날 이 강력한 능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 별로 유령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건 안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유령을 보니까 유령이 해코지라는 거 아니야. 어, 날 봐주네 이러고. 얀드레 같은 거지. 유령을 못 보면은 서로 관심이 없는데. 뭐야 쟤? 아마디아 걔 아니야? 눈물 흘리는 아줌마? You walk towards the figure on the dais. You see a shape through the fog. 어머니에게 안깁니다. 나의 아이야. 우리 엄마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녀의 얼굴 하긴 나 언데드니까 몰입해야지. 목이 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말한대요. 어린 시절의 느낌이 아니었대. 근데 엄마 손이 비늘투성이래. 나 리자드 맨으로 선택하면은 비늘투성인 거 느껴도 엄마인 줄 알았겠네? 사라져버립니다. 아까 왜 내 엄마인 척 한 거야? 내가 기만한 거 용서해줘. 난 네 아이가 아닌데? 아, 난 마법이야. 아, 그럼 우리 엄마 맞네. 내 마법 쓰니까. 당신은 공허가 생각 없이 파괴하는 힘 자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어둠의 지성과 같은 것이다. 공허가 어둠이라서 내가 어둠 피해가 없는 건가? 사정술에? 물리 피해 건가? 7시인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너한테 그렇게 대화를 읽는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 넌 순수한 투사가 될 수 있어.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건데? 나를 인도할 거야. 늪지를 벗어나. 당신 축복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지면 구름 아이템 그리고 캐릭터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주 상태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You may have noticed I have tried to help you on your journey.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아,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물에 축복 주면은 그 힐링 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먹으면 죽잖아. Before you begin, a word of warning. I gather that you travel alone. 이거 뭐 나 얘 능력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일단은 난 일행이 필요 없죠. There are others. They will walk the same path as you, but they cannot be. She lays her hand on your scalp, and you see it clearly. The others, the gods, Amaria, and you. So go forth into the world with my blessing. 나 너의 투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 잠깐만. 야, 강제 방출 당했어. 아, 필요 없어. 뭐 대화 선택지가 뭐 이따위야. 넌 못 본 걸로 하겠네. 너무 금방 넘겼나봐. 난 자네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네. 난 떠나겠네. 아, 씨발, 설마 외통순이? 아니야, 아니야. 뒤에 뭔가 있어. 분위기가, 뭔가 있는 분위기잖아, 뒤에. 그렇지, 그렇지. 뭐 있지, 뭐 있지. 시력 8000이야. 무친놈들. 아, 근데 나는 덤비겠어. 가는 길이 없네? 아씨, 얘한테 버크 날리고 그냥 가면 안 되나? 야! You walk towards the figure. She squeezes your... You shake it. Hush, child, your mother whispers. You try to grip her hand. You look up in your left... Before you stand... Unpleasant. Please, the void creeps ever closer, my child. 나 아래 거 선택하면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왜 밑에서 안 싸우고 여기 있는 거니? 난 네 하인이 될 생각이 없어. 미친놈아! 강제로 줘, 미친놈이! 축복을! 축복받았다고 좋아한다. 너 언제까지 따라올 거야, 근데?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왜 있는 거야? 주문 조합법을 알려준대. 정령의 장난. 별게 다 있다. 그럼 탭에 주문 탭이 있는 거야? 없는데? 물건인가? 두루마리. 아, 생겼다. 이거네. 아, 기술책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냥 합체 스킬인데? 그냥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난 가겠네. 아 굉장히 실망이네. 이게 다야? 이상한 거 하나 주고 축복이나 한번 써볼까? 일로 와봐. 근데 이걸 등록해서 써야 돼. 참으로 역겨워. 아 이거 근원력 사용해서 쓰는 거야? 미친. 괜히 써봤네. 아 이거 뺏었죠? 다음은 일단 나가. 나가서 이거나 한번 써보자. 어 근데 얘 얘인 거 아니야 그냥. 아 이렇게 이거 한번 써보자. The jar sits still. It seems inert. 안에 있는 영혼을 흡수합니다. 힘이 나를 거부합니다. 나를 나의 몸을 근원으로 채운대. 아, 나 이거 근원 셔틀이야? 근원 채울 필요 없네 그럼? 그냥 다 흡수해 버리죠. 뭐 굳이 뭐 근원은 뭐 그만이니까. You try to fight. He promised he'd take your hand drops away from the something. 아래는 영혼을 흡수합니다. 아, 뭐야? The soldier stands. You see your vision. The scene. You feel a jolt. Something in. This jar glitched with a jerk. The door. Oh, the dwarf. 그냥. You pull your hand. Something inside. 그냥 캡슐이야. 할 수가 없어. 아, 앉아 있을 때만 되나? 아니면은 뭐 조건이 따로 있나? 됐고. 오늘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시간 많이 간다. 돼지들이 있는 곳을 가보는 게 낫겠지? 여기도 사실 뭐 안킨 캐스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옛날이고. 돼지들이 있는 곳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불을 어떻게 꺼주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는 뭐 귀찮으니까 가지 말고. Get those weapons into shape. We'll need them. 여긴 어떻게 가는 거야? Yes, sir. 간 거 같은데 표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돼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요. 음침한 다리에서 가자. 보고. 여기 아닌데? 어디였지? 여기 일로 와봐. 돼지들 마법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줘 저걸 내가? 이건 진짜 감도 안 잡히는데? 얼리는 거 안 되지. 마법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 같은데 어떻게 풀어주지? 아 축복으로 풀어주는 건가? 아 이게 저주 풀어주는 거지? 이건가 보다 진짜로. 어 이러면은 자 가져올만 했지. 야, 나 근원력도 채워왔거든? 아, 안에 있는 그 썩어가는 애도 이걸로 풀어주는 건가? 오, 진짜 꺼졌어! 아, 너무 게임 잘 만들었다. 이것도 언데드네? 유언에 저항하겠다 이거지? 정체는 뭐니 너는? 나는 근원왕의 신하였어. 아 그래 싸우자. 오 뭔 자신감이야. 어, 겁나 약하잖아. 뭐야 왜 덤비는 건데. 꺼져. 잘 가세요. 왜 덤비는 거야. 은밀한 발걸음, 식별되지 않은 거, 생명력 올려주는 거, 한손무기, 어 일루미네이터, 염화수를 올려주는 한손무기가 있네요. 1턴 동안 죽음의 불길 상태로 만듭니다. 솔직히 쓸모없다. 그냥 판매용으로 가져가자. 그럼 나 근원수를 채워가면서 얘네 다 살려줘야 돼?
아니지? 아, 그러면 되지. 아, 야생으로 도망쳤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단지를 준 이유가 있나 보다. 이걸로 먹어가면서 하라는 뜻인가 보네. 괜히 먹어서 큰일 날 뻔했다. 어, 먹고 해방. 그리고 저 안에 들어있는 그 저주 걸린 애들은 그 옆에 빨대 같은 게 있었으니 그걸로 채우라는 것 같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게임. 그러면은 와, 미쳤다. 이게 다 계산에 있던 거야? 야, 퀘스트 하나를 안 깨면 연계로 다 못 깨는 거 아니야? 진짜 더러운 새끼. 너무 역겹고. 점수 600씩 주네. 야,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 되는구만. 올라가자. 두 놈 있는데 내가 둘 다 해줄 수가 없네. 두 놈이 아닌가? 여기 하나 있고. 아, 저기 하나 있네. 일단 너까지 해주고. The jar stands before you as you remove it for a moment. 어, 4200 먹었어. 다 해서. 와, 대박. 기다려. 이건가? 어. 지하로 가서 물 좀 떠와야겠다. 빨리 내려와. 내가 얘 구해준다 그랬는데 걔 좀 이따 구해줘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부수냐 근데? 얘도 용이 부셔주나? 아, 못 부셔줄 것 같은데 딱 봐도. 아, 바쁘니까 좀 이따가 구해주겠네. 자, 조금 기다리시게. 구해주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도록. 어디였지? 여기였나? 이거 숫자도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괜히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 꼬인 거지. 여긴다 한 놈 하면 딱 맞... 아, 여기 있네! 근원! 나 왜 간 거야? 아, 역겹고. 아, 그러면 잠깐 필요가 없잖아. 그럼 애초에 그 유물단지도. 어, 경험치 먹었으니까 불만은 없지만. 아, 이거 되게 좋은 거네. 계속 진행하는 필수 스킬이었네. 야, 이걸로 먹어서 뭘 못할까봐 좀 고민했었는데. 아, 이거 하나밖에 안 찬다. 그럼 인정. 이제 없지? 모든 대지를 구했다. 확실하게. 왠지 경험치를 마무리를 안 준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깔끔하게 딱 모든 대지를 구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긴 한데. 아니겠지. 이제 대지들이 이제 나중에 도와줄 거다. 이거 여는 거네. 본토로 가라는 뜻인가 저거는? 수동 이건 됐고. 영원단지 처리했네? 한 거네 그럼 이것도? 반지를 착용하자. 저 이거는 그냥 착용한 다음에 풀라는 의도로 만든 퀘스트구나 그러면은. 어, 이거는 착용한 다음에 풀라는 뜻으로 만들었나 보네. 이거 아니잖아. 설마 팔고 왔나 반지? 에이, 웃기지 말고. 퀘스트 깨려면 가서 또 하고 와야 되나 그러면? 아씨, 귀찮은데. 아,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파고 오자. 반지를 너한테 팔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돈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 야, 내가 너한테 반지 팔았냐? 아, 팔았네. 씨, 500원 주고 팔았네. 미친 게임. 아, 일단 가져와봐. 오늘이요? 모르겠네요. 좀 열심히 해봐야 돼. 잠깐만, 영상 시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시까지 할지. 업로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했으니까 3시간 더 잡으면 한 6시, 7시 정도까지 할것 같네요. 일단 이거를 먹고 착용을 하고 이걸로 자신에게 저주를 해제. 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옷이 묶이는 거 아니야? 장난하냐? 아니 씨. 와, 행운의 부적의 7% 회피율이라고? 묻혔구요. 다 팔면 되네 그러면? 아이씨, 이거 나 5배 가격 주고 더 대팔이 하고 있어. 미친놈이야. 이걸 다 팔아야 본전이 됐어. 내놔. 벨트 좀 바꿔야겠다. 장사 끝났으면 떠나겠습니다. 이거나 다시 가져가세요. 와, 5레벨 건데 6레벨 것보다 훨씬 좋네. 역시 뭐든지 사봐야 알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비명자 거슬린다. 저거는 뭐 용이 잡아줘도 내 경험치는 안될거 아니야. 내려와. 아, 돈 많이 벌었다. 그냥 진행해서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많이 괜찮네 이거. 아저씨 기다려봐. 구해줄 테니까. 감사히 여겨. 어때? The Magister looks up as you approach. Change your mind? Oh, be quick. You can take this. I don't want to die screaming. I pray to day. The Magister groans in pain. 뭐야, 너 안 났냐? 잠깐만. 축복으로 안 된다고? 이거 왜 만든 거야? 이게 연동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번 죽여보자. 어차피. 와, 너 제법 튼튼하구나. 잘 가. 아유, 경험치 좋고요. 어디 보내줘 이제. 다 저주로 죽었나봐 그냥. 와, 이 프라코스 렉스 이거 이 새끼 얼마나 울고 먹을 생각이야. 찾아보자. 브라코스 렉스 성소. 아, 레버에 축복을 써주는 거야? 뭐 이런 미친 게임이 다 있냐?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레버에 축복을 써준다고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와, 이상한 게임이네 진짜. 그놈 고맙다. 아, 물건에도 해결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아싸, 왔다 나. 그건 진짜 만능이긴 하네 진짜. 경험치 많이 준다. 뭐 이거 어떡할 건데? 살펴보자. 근원을 손끝으로 모읍니다. 성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 어쩌라고? 열렸는데 뭐 어쩌라고? 잠깐 뭐 어쩌라고? 속은 건 됐고. 자, 무기고 종. 아, 뭐 주웠어 나? 어, 주웠네? 아, 이거 그냥 그럼 퀘스트네. 투구랑 그건 몸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통솔력이 떨어지고 힘이 올라간다네. 야, 그럼 이거 끼고 투구까지 끼면 되네. 그냥 대기술을 못 쓰지만. 어, 잠깐만. 아, 카파 다시 사야 돼 그러면? 아, 카파 너무 비싼데 그거. 아, 그냥 버려. 아, 왜 이래 게임이. 아, 무슨 투구 하나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 퀘스트 깨도 뭐 그냥 깼다고 뜨기만 하고 뭐 안 주잖아. 거기 건너오게? 너 용감하다. 너한테 안 팔았지 나. 근데 너한테 왜 왔을까 내가? 묻힌 건가? 와, 별게 다 있네. 와, 잠깐만 보자. 만약에 내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좀. 아우, 이 여기다 확실하게 여기다 판 것 같긴 하는 느낌이 딱 이거지? 와, 이거 왜 빈 슬롯도 있네. 2,500원이야 미친놈이. 어, 씨, 더러워서 안 사, 개새끼 이거. 야, 가져. 아, 아, 너는 세트 가졌어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이 데몬 녀석아. 궁극해서 죽여버릴까 기분 나쁜데? 빈정 상하는데? 아, 나 근데 진짜 퀘스트 깰 거 끝난 거야? 돼지 처분했지. 저거 들어가서 성수했지. 다 했네 진짜? 뭐 찾아보면 혹시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약간 의심 가는 거 있고. 어? 잠깐만, 나 일로 간 적 있나? 어? 가봐, 가보면 알겠지 뭐. 가보자. 여기는 일단 다 대충 눈에 보이는 건 다 한 거 같네. 그러면 이건 뭐야? 부서진 다리. 뭐 오는 거야? 내가 어디를 못 본 거야? 일단 아무데나 나와봐. 아, 여기가 아니네. 반대로 지금 돌려져 있는 시점이. 아이씨, 일로 와봐. 쭉쭉 올라와. 아니, 여기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 물밭이? 내가 그 여자 근원술사 죽인 게 여기였나? 아, 이거 진짜 미니맵으로 봐야 되는 게임이네. 마블이야, 뭐 할 때 되면 언젠가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이, 그럼 이제 마블은 뭐 때가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블 2 같은 거는 제가 마블 1도 안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뭐야? 어떻게 올라가? 이걸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가 저기를? 야로 꽃이다.
말랑버섯 편. 버려 이제 귀찮아. 얼마 없는 야로운 곳을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건가? 가면 되나? 여기 한 번만 더 가볼까? 용의 해변? 뭔 소리야? 용의 해변? 아, 씨. 이거 내가 이미 다 조져놔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가서 노력을 해보느냐 마느냐인데 이거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디를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걸 열어야 되네. 혹 저주받은 거 없나? 근원력이 있는데? 올라 올라. 근원력이 있는 거 보니까 근원을 써서 탈출하는. 아, 기승전 근원? 아, 이거 좀 느낌 쎄한데. 그냥 철제물인데 저거 아무리 봐도. 야, 얘는 그게 아니네. 지면을 축복하는, 이거는 축복이고 나발이고 그거. 아, 얘한테 축복을 걸어줬으면 얘가 살았을 텐데. 내가 얘 왜 죽였냐? 와, 난 이 축복 스킬이 존재를 몰라가지고 못 써먹고 있었네. 축복을 원하는 놈이 없잖아. 다 죽었잖아, 이러면은. 다음에 뭐 멀티로 하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 다 뭐 이거 옮겨 소용도 없겠지만 한번 가볼까? 오랜만이니까. 안 되네. 가자, 진행이나 하자. 너무 놀았다. 너 왜 자꾸 아픈 애들 구경하고 있어? 미친놈아. 미친 새끼 아니야? 내가 해방시켜줄다 얘네들. 감사 여기도록. 첫 경험치 주냐? 야, 경험치도 안 주네, 쓸모없는 놈들. 어때? 야, 깔끔하게 해결했다. 나도 그냥 죽어라. 야, 열받는다. 10폭 한번 쏴보자. 오, 150 데미지 막히네? 너가 나쁜 놈인 거 아니냐? 왜 느낌이 이상하지? 야, 전투력을 보면 나쁜 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약하죠? 감염 처먹어. 2250 경험치. 아미트. 왜 있는 거냐, 쟤는? 이제 정문으로 가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 좀 걸어보자, 가레스한테. 가레스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분위기상? 가레스 어딨냐? 얘 왜 죽어있어요? 오, 잠깐만. 이거 내가 회수할 수 있어, 이렇게? 아, 잠깐, 근데 너 왜 죽어있는 거야, 이제? 와, 대박. 자, 가자. 얘네랑 같이 가네. 너희는 걸어오고. 어, 왜 다 싸우러 갔나? 근데 왜 쟤만 죽어있어, 기분 나쁘게? 한 뭐하냐? 나 안 나갈 거야?
태평하구나. 회장장 여기 있어. 아 얘 그 죽인 다음 회장장이 죽으면은 먹어야겠다 내가. 아이템 다. 유일하게 대기술 알려주는데 쟤 가버렸네. 한 놈은 저쪽에 있던 놈은 내가 말아먹었고. 왔다 왔다 진짜 왔다 다 왔다. 돌레미 아무것도 없네. 야. So many seekers lost. And more blood will be spilled before long. At least Han is safe at the shelter. 자네에게 내 소중한 아이템들을 구매할 기회를 줄라 그랬건 돈이 없구나. 미개한 녀석. I pray this goes well. 자, 얘들아. 싸울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함정 왜 이렇게 많니 여기?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봤네. 이제 뭐야? 야. 뭐지? 지금 봤네. 뭐야? 재수 더럽게 없구나. 살고 싶긴 한가 보다 때리는 거 보니까. 나야? 너무 미안한데 이러면은. 어? 묻힌. 아 너무 높이 잘 받는다 너. 이거 좀 미묘하지. 물방 다 깐 건가? 어, 쟤 은근 튼튼하네? 저거 뭐 가레스한테 얘기하면 왠지 갈 것 같은 느낌이고. 어, 맞네? 야, 아군 겁나 많다. 이거 내가 싸울 것도 없겠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쟤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내가 혼자 싸우는 게 더 빨랐겠다. 역겨운데. 아이고 가레스야 쟤 막 불도 던지고 그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편집할 때 보니까 아 겁나 튼튼하네. 화살 한 발만 맞춰봐 내가 그냥 잡게. 뭐 하는 거야 얘는? 웜 토템 쓸모없는 것 봐. 나야? 아, 나 이제 딜 넣을 거 없는데? 아, 이거라도 꽂자. 어, 이거 맞으면 잡을 텐데, 맞을 수가 없어. 오! 맞았네? 좋은 경험치 고맙고. 딱 다 나와봐. Turban stares at the body of his dead comrade. Tightly gripping his weapon in a cold fury. 너가 가진 돈 내가 다 털어간다. 대지술인데 하필 저렇게 붙어 있어. 하다가 전략적 후퇴. 기술이 많구만. 다 내놔. 아 돈 10,000원 가까이 있다. 진짜 좋다. 가레스 준비됐나? Praise be. You have silenced the shriekers and cleared. You have any more miracles in you? 아... 전투 준비됐어. 출발이다. 와 물량빨 개항아치들. 야 가자. 솔직히 나 혼자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잠깐 어디로 가니 얘들아? 글로 가는 거 맞니? 글로 가는 거야? 여기서 얘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뭐 자연스럽게 글로 가. 야, 왜 왔어? 그럴 거면은 오, 잠깐만, 배는 사라졌어 또 심지어. 어? 아,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었어? 잠깐만. 나 혼자 가서 기염 점령하라고? 잠깐만.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아, 왜 온 거야 그러면은? 와, 상도도 없고요. 에, 몇 명이죠? 3명, 4명. 그냥 4명이면 그냥 혼자 다 죽일 수 있겠네. 안 되면 뭐 도망가도 그만이고. 아, 바로 포탈이 있기 때문에 옆에. 어,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세냐? 300, 250이라고? 가이스트는 좀 약하네. 가이스트가 좀 많이 약하네. 오, 얘가 주교가 진짜 센 놈이네. 묻힌 놈이네. 완전히 딜세팅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가야 저걸 이기냐 근데. 아, 잠깐만, 시폭. 일단 이건 빠지고 대신 이거 들어가고. 여기서 나의 고민은 한 가지. 불속성 투사를 만드느냐? 피속성 투사를 만드느냐인데, 불이 세겠죠, 연구가 있으니까? 애초에 내가 불 특하기도 하고 시너지가 있겠죠? 아, 여기서 뭐 넣느냐인데? 소환은 화신을 쓸 거니까 됐고. 아, 물리를 넣는다고 치면 너가 얘한테 가이스트한테 물리 몰빵해서 죽인다고 치면은 와, 근데 물리 몰빵으로 280딜이 나오나? 이거 60. 이거 60. 안 나오는데? 120에 200. 얘도 불 데미지 때릴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 감염도 필요가 없네. 예, 감염도 필요가 없네. 딜을 안 넣을 거면. 이거는 힐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5m 데미지 됐고. 대상 하나. 아, 이것도. 이건 좀 범위가 짧은 거지. 이걸로 하자 그럼. 아, 아, 이걸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버프를 넣어? 아, 너무 넣을 거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넣자. 모든 속성 다 넣어. 확실하게 마법딜로 다 죽여야겠다 얘는. 딜이 안 되는 체력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저 소중한 연구를. 아, 물통 갖다 놓은 것 봐. 독한 새끼. 쟤만 죽여. 그렇지. 아, 연수 바로 되네. 와, 완전 힐러인가 봐. 나 언제 들어서 힐 맞으면 아픈다. 이거 왜 소환 안 했어? 지금 소환하면 되지. 행동력을 가감히 허공에 날리면서 소환해 주고요. 때려. 어, 죽은 거 아니야? 아, 아직 안 죽었구나. 치료 진짜 많다. 어, 딱 마무리하면 되겠다, 너가. 연구. 연구 쓰지 말고 때려. 때리는 게 낫겠다. 뭐하냐, 뭐하냐, 너 뭐하냐? 뭐해? 그냥 때려. 연소의 면역. 아, 나 내 경험치 얼마 들어오는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고추고도 안 보여주는 것 봐. 레벨업 했네요. 저 언제 레벨업 했죠? 이거 잡아서 레벨업 했나 보다. 그냥 레벨업 안 하고 다 없애버리겠어. 좀 더 껌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젠장장이 죽여가지고 아이템이나 파밍할걸. 아, 얘 물이네? 비도 오고 있고. 선수 죽었나요?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생각보다 더 많네 저기. 나랑 자리 바꿨어.
내 자리에다 물 뿌리고 자리 바꾸는 거 무엇? 대여배는 그냥 도망가는 거죠? 가속이 없긴 하지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네 얘네들.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시체 폭발을 쓴다고 치면은 이러면 또 여기까지 들어가네. 이러면 기사한테 쓸 필요가 없는데. 10폭이 데미지가 미친듯이 세다. 초신성보다 더 센데? 이거 행동력 하나 먹는 건데 묻힌 스킬이긴 하네. 아씨 저거 어떻게 맞춰 내가. 거리가 저런데. 와 미쳤네 진짜. 감전 두 간 남겨놔. 어디 어떻게 덤비나 보자 새끼들. 이거 아 야 상처 치료 거는 것 봐. 우와 나를 위로 올린다고? 기름을 뿌린다고? 뭐하게 응급처치 묻힌놈들. 능력치 올라갔어. 회복 휴식 스킬이라서. 전사한테 걸어야 되는데 쓸 거면은 내가 지금 방패도 없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입덕치고 싸움이나 해. 우리 힘을 합치자. 나를 근데 잠깐만. 아 나 왜 그래? 아 나 여긴데. 잘 생각하자. 내가 만약 내려서 도망간다. 나 봐줄 거냐? 안 봐줄 거지? 그냥 때릴 거지 너. 그럼 난 근원력을 쓰겠네. 아 잠깐만. 아 너 때문에 못 때릴 것 같은데. 봐봐. 안다 너 때문에. 근데 기회 공격은 없는 것 같고. 와 나 진짜 바닥 촉촉해가지고 못 걷는 것 봐. 와 이러면은 나는 방 가도 올려. 써. 몰라 써. 쓰고 피 빨고. 와 너무 센데? 있는 거 다 써. 올라올 수 있냐? 아직 못 올라왔고. 어? 쟤를 때려주네? 아 나 그럼 고맙지 그러면은. 아 근데 좀 맞아봐야 알겠는데 얘한테는. 근데 너무 무서운데? 마법 공격을 해 미친놈들아. 저 올라왔어. 그래야지 내가 얘를 마비시켜가지고 멈춰놓지. 어? 얘 아군이었잖아? 아니 얘가 너가 죽여도 내가 겸실 먹는지 여기 좀 불안한데. 얘는 내가 하나씩 처분을 하겠어. 야, 솔직히 너 그렇게 안 세구나 보기보다. 연구로 죽여야 되나? 아 연구 진짜 너무 아까운데 이거. 밑에다가 한번 꼬라먹고 싶은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근데 얘를 죽이는 게 낫겠지? 아 얘 어떻게 죽여? 이 우박 피해 그냥 꽂아? 근데 이거 행동력 너무 많이 먹는데? 이거 어차피 두 번 때리면은. 아 이걸로 잡자. 죽어. 아 씨, 3 남은 거 싫어하냐? 2900 경치 내 거야. 턴 넘겨. 행동력 풀로 유지해서. 와 나 그냥 안 때린다. 다 먹을 거야. 내 다 내 경험치야. 적절하게 죽여야 돼. 야, 얼마 안 남았네 적들도. 와 진짜 튼튼. 뭔가 더러운 거 뱉었어. 나한테 올라오는 거 싫어하냐? 올라서 때리네. 깜찍한 놈. 내 다음 목표는 얘야. 아니 뭐 같이 싸워주는 거 고마운데
그랑 뭐 죽는 건 별개 얘기지. 추진성 쓰기 너무 애매하다. 시체를 옮겨서 쓰면 몰라도. 여기서 됐고. 잡을 수 있네. 뭐? 데미지 왜 그렇게 들어가? 좋아. 아껴놔, 하나. 버티지? 어, 솔직히 아니야, 지. 벌레 세네. 얘는 안 맞을 것 같아, 얘는 방치고. 변신술사라 좀 애매하긴 한데. 나야, 누구야, 누구야. 나는 이거 너무 든든하고. 보호막. 다섯 턴 유지되는 거. 뭐야. 어, 안 통해. 어디서. 이때를 노려가지고 때리는 것 봐. 와, 악마 같은 이 새끼. 나야, 또? 진지하게 뭐 이기냐? 진지하게 기사 죽여야 되는데. 기사를 내가 어떻게 죽이지, 이걸로? 야, 안 죽을 거 아니야, 이걸 한 방에. 나는 사실상 이제 130 피해를 입혀야 되는 건데, 기사한테. 근데 물리는 70%가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각도가 나오냐? 아, 난 그럼 행동력이 부족한 건데, 이거는. 내려간 뒤. 자, 내려와봐, 일단. 어? 된다. 야, 묻힌놈아. 끈질겨, 이씨. 얘는 각도 안 나오고. 어, 너도 가겠다, 야. 야, 야, 너도 가겠다. 나다, 나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주교님도 패주시고, 천공벌레님. 당신 덕분에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그쵸. 아, 나도 맞나? 아, 너 물냄이지? 아니네, 마뎀이네? 나 맞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일단 그럼 얘를 평타로 잡고. 올라가. 방막은 아껴놔. 올라가. 어, 다시 찾고. 이것까지 하고. 뭘 기다려, 너 거기 살아. 안 통해. 얘가 좀 데미지가 문제긴 한데. 날 데려왔어, 미친놈이. 어, 잠깐만. 너 왜 그래, 미쳤어, 진짜? 마지막에 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정신 못 차려,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 어떡하냐, 이거, 진짜? 느낌 애매한데, 이러면은? 근데 얘를, 그거를. 잠깐만, 얘를 내가 처분할 기술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잘 생각하자. 일단은, 얘를 패야 되고, 이거는 맞고, 때려봐. 기절은 못 걸지. 애초에 안 되네, 지금. 그럼 도구를 만들어. 아우씨, 여기를 못 만들어요, 또? 어, 무슨 미친 게임이야, 이거는.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힘이 너무 먹네. 여기까지 일단 와봐. 여기는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얘 어떻게 여기서 여기 튀어나올 거야? 아, 얘 옥상에서 나왔지, 처음에. 아, 잠깐만. 아, 나 아니지? 거기다 나온다는 거. 그렇지. 뭘 할 생각인지 몰라도 안 통했어. 근데 일단 올라와. 회복해야 돼. 아, 여기서 불 쓰면 좆되잖아. 여기서 어차피 얘네들끼리 서로 때려도 안 죽을 거 아니야, 아무도. 그러면은 한 동이 하나 아깝지만 아껴두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딱 깔끔했어. 그렇지, 그렇지. 어, 겁나 약하네. 170을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그럼 좋았고, 내려오고. 여기 쓰면 너 못 때리니까 이동해야지? 나는? 아, 이거 때리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멍청했다. 아, 이거 때리고 내려올 수 있는 각도가 나오는데.
내 생각에 뭐 어차피 여기 나오지 않을 각도가 되냐? 여기 뭐 있는데? 여기서 나오려나? 그러면은 미리 좀 싸우고 있어 너는 혼자서 턴 넘기고 화염이 주입됐기 때문에 염구를 쏠 수 있고 넘겨 이동 안 하시겠다? 아 한다 여기 어 좋고 이런 죽었지 뭐 나한테 제가 와 너무 달달하다 경험치 레벨업 하면서 시작했는데 경험치 반이야 너무 행복하고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여기 시체 있지 않았나요? 내가 뭐 잡았던 것 같아 여기 있다 너는 주머니에 제작 장비 이거 하나 넣고 다닌 거야? 검소하게 산다 버려 다섯 개의 조합법 변화 계통이 생겼네요 뭔가 좋은 거 준 거 같은데 되게 수수해 보여 디자인이 뭐야 나 파밍 안 해서 제발 꺼져 귓불을 물어서 송곳니를 뚫는다고 말이 되냐? 귀가 없는데? 이거 어 만든 사람 빠따 좀 맞아야겠는데 엎드려서 왜 언데 야 웃기지마 언데드 상호작용이 되는데 귀를 물었다고? 귀가 없는데? 귓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뭐야 아 하지마 나 파밍해야 돼 내가 알아서 나갈게 너가 나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없거든? 아마디아 만났고 축복 내리는 법 배웠어 근원이 필요한데? 어 근원도 채워주네 미친놈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 아 무슨 의미 아 이거 강제로 나가나 본데? 아 나 싸우는 도중에 파밍을 했어야 됐네 이러면은 다시 못 돌아온대 아 기다려줘 미친놈이? 아 이거를 그냥 보낼라 그러네? 야 나 시작도 안 해서 이제 아직 파밍 이제 시작이야 아 쓰레기 주고 아 설마 날 엿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를 먹인다? 알렉산더 망토 뭐야 힘이 올라간대 병신 망토 눈부신 강의들 준다고? 전격 기술? 아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아 사령술 나왔다 대박 나 제 일기는 왜 어쩌라고 신성자의 연약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가 어. 그래? 꺼져 수치스럽게 살아 아 너무 애매하게 죽었어 얘네들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 뛰어서 못 올라가냐 공중을 넘어서 근데 레벨이 지금 8이기 때문에 얘네랑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내가 뭔가 널 해야 되나? 다 했는데 나는 충분히?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한 언급이 있네 대사 중에 안 받으면 받고 오라고 주나 보다 재능이 풀렸으면 드디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이거 재능 풀리는 거 뭐 저는 뭐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너무 좋아 재능은 다 원소 친화성 있으면 솔직히 불마법 그냥 난사할 수 있는 거고 와 이거 너무 사기다 근데 그리고 흉포마법 마법 재능은 모든 마법 기술의 일반 치명타학률과 동일한 이거 아직 내가 재치가 좀 낮긴 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흉폭한 마법 갑니다
흉포한 마법. 맞지 이거? 좋아. 아, 또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왔구만. 소환술 찍어야지. 아싸, 소환술 5. 능지지? 155. 겁나 사기. 염구 100. 초신성 200. 붙였고. 아, 그냥 가야 되나? 아, 가기 좀 난해한데 좀. 판매하고 갈까? 야, 기다려. 판매하고 올 거야. NPC 다 죽여버릴까? 못 돌아온다며? 세보니까. 아, 그럼 일단 거래를 하고 죽이자. 왠지 돈을 1700원까지는 안 줄 것 같으니까 거래를 한번 하자. 근데 너가 돈을 다 챙겨줄 것 같진 않고 1500원을 주진 않겠지. 아무리 보고 죽였다 그래도. 한때 두려워했던 놈들인데 이젠 아니지. 야, 씨 미쳤네. 건강이랑 인내주네. 아, 근데 회피율 7%랑 비교할 건 아니지. 이거 하... 이거 가져가자. 근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주는 거야? 미친놈들인가? 아니 뭐 이게 있는 저걸 왜 입어. 근데 그렇게 또 좋지도 않네 그렇게 보면은. 와, 이거 주는 것 봐. 묻혔어. 사령술과 재치. 아, 근데 룩이 너무 안 바뀐다. 재기술 필요 없지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지능 2를 올려줍니다. 방패가 더 좋죠. 3개 갈아주면 되겠다. 해놔봐. 자, 내 경험치가 될 준비들 됐나? 기술 빠졌다, 두 개. 아... 학살로 넘어가버리면 조금 난해한데? 이거 들어가고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강력기가 아니 단일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자, 다 죽을 준비 됐나요? 나 마방이 300이야 묻혔어. 아, 나 근데 장비 얻은 거 치고는 무기 다 똑같다. 2화랑 똑같은데? 이건 좀 아니죠. 야, 물속에서 나와봐. 너 물기술 써 이제. 제가 어, 죽었다 내꺼. 어! 한 방에 먹었어. 아, 주네 1500원을 다? 아, 행동력 다 썼다. 이거 아이템 먹을 때만 행동력 쓰는구나. 나 몰랐어. 야, 아무리 그래도 얘네 레벨로는 나를 상대할 수가 없지. 아, 레벨 너무 깜찍하네. 3레벨이네. 애기들이네, 애기들. 자, 다들 죽을 준비 됐나? 원래 이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써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싹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청소 시간이야. 누가 먼저 죽을 거야? 아, 시퐁 넣을 만한 각이 안 나온다, 근데 너무. 근데 얘네 다 그냥 한 방인데, 이 정도면은? 얘 이걸로 한 방이고. 어, 출혈 뜨면 죽죠? 이걸로 한 방이고. 이 정도면 한 방인 거 아니야? 아, 근데 위를 때릴 수가 없네. 아, 어디로 올라가야지. 여기로 올라가도 난간 때문에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근데 NPC가 굉장히 많다. 와, 500 경험치 나쁘지 않지. 500이면은 연구 먹어. 아, 여기다 연구 쓰면 되는데 왜 여기 저기다 썼대? 야, 이리 와봐. 너는 초신성의 먹이가 될 것이야. 아, 가지마. 아, 둘로 찢어지는 것 봐. 아, 이거 걸, 이거 쓸걸. 근데 솔직히 각도가 안 나왔겠다. 아, 나 이걸로 죽이고. 넌 뭘로 죽을래? 얼음으로 죽어. 단짠이야. 그렇지. 버터 양 죽어줬구요. 이거 템 슬롯이 되는 건가? 너무 많이 죽어서. 이게 뭔데 이런 게 있었어? 나 저런 걸 먹어서 쟤한테 팔았었나봐.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 부자구만. 어차피 이거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 나는 어디 나가더라도 한 번쯤 추억을 생각하면 되돌아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고 죽음의 시체네. 아이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어. 쓰레기 같은 거 겁나게 많네. 니들쿤. 일단 아이템이라고 갖고 있어? 와, 겁나 많다. 책 좀 써야겠는데? 합체할 시간이야. 어디 보자. 돼지 기술이랑 사냥 기술 합쳐. 먼지 뿌리기. 다른 속성 기술이 없네. 불안당이네 저거는. 버터의 일기. 일기를 써, 다큰 어른이. 친구들이랑 살면서. 과거는 조용히 가슴속에 묻으라고. 스승님이나 죽이자. 스승님이 암살자한테 안 죽었기 때문에 제 손으로 죽여드리겠습니다. 해자가 성장하면 스승님을 없애버리는. 감히 초록색 피부, 파란색 피부를 가진 주제에 건방지게 불법을 알려줘? 건방져서 죽어. 고마워, 경험치 고마워. 아, 나 얘랑 거래를 한번 눌러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아, 돈을 안 주네. 너무 내가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아, 돈 조금 정도는 뭐 이 녀석이 나한테 바친 건 생각하면은 이제 불마법에 사냥을 넣어서 좋아. 불마법에 불안당을 넣어서 하나만 넣어. 좋아. 사보타주. 와, 소지품이 폭발하는 것도 있어? 야, 개, 굉장히 웃기네. 저게 시체 폭발보다 좋겠는데? 그냥 미리 한 대 받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데미지 셀 텐데. 다른 NPC들도 필요하구만. 다음 손님, NPC들. 너 왜 쳐다보고 있어, 기분 나쁘게. 죽어. 쳐다본 대로 죽어. 나한테 씨앗 준 놈, 그 새끼 어딨어. 아, 쟤 대화 걸고 죽여야지. 아, 나 너무 흥분했어 지금. 아, 이런 쓱 찌꺼기는 너 혼자 갖고 저승으로 가져가시고요. 야, 와, 더러운 새끼 이거. 나한테 이 미래를 향한 힘을 주겠다면서 씨앗을 준 놈. 오염된 녀석. 돈이 별로 없네 얘는. 잠깐. 어, 이걸 버틴다고? 죽어. 빠이야. 마오리 책 줬어? 아이고야. 불안당. 불안당이랑 조합. 아, 나 솔직히 이거 배워야 되는데. 됐어, 그냥 해.
뭐야, 뭐 나왔어? 맹독 바르기? 저딴 걸 왜 주는 거야? 발라디르. 아, 얘 초반에 주먹 싸움 했던 애 아니야? 감히 같은 동네 사람을 여자 문제로 죽여? 연구 처먹어. 뭐야? 250 경험치. 엄청 센 척 하더니 한 방이야? 나리네는 뭐야? 이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상한 놈들만 있잖아. 뭐라고? 이 비즈니스는 붉은 왕자와 사이의 일이야? 널 죽이는 건 내 일이야. 건방지게 지금 전투를 건다 이거지? 없어질라고? 재생. 나름 좋은 거 갖고 있구만. 어휴, 좋은 거 많이 갖고 있구만. 투명한 물약도 있네? 낡은 페이지, 뭐 유언장 좀 읽어볼까? 붉은 피부 리자드맨을 찾아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라고. 지가 산산조각 났죠? 거룩한 셉터. 이건 뭔데? 거룩해, 건방지게. 죽어. 난 살려주겠네. 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죽이면 뭐 재밌는 이벤트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딴 거 지불도 없네요. 너도 상인이었구나. 야, 뭐 하고 있어? 아, 물마법이야? 잘 생각했어. 그런 거 갖고 있어줘야 돼. 뭐야, 찌꺼기들 셋이나 있어? 하나, 둘, 세 명째가 안 보인다. 내 딸도 안 찾아줬는데. 오케이, 괜찮아. 저승으로 가면 딸이 있을 거야. 뭐야? 갑자기 마음이 풀렸나봐. 딸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 보구만. 물과 사냥꾼 조합. 물과 불안당 조합. 흡혈욕구. 아, 별게 다 있네. 마법책이 미친듯이 많은데? 근데 저거 조합 별로 날키장 않는다. 별로 센 것 같지도 않고. 마누라 곁으로 가. 아! 야, 무빙 좀 봐. 미쳤어. 얘가 죽이고 지 딸 찾아달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잘 없앴어. 이제 딸을 잃은 엄마한테 못된 소리 한 녀석. 제스 녀석. 저승으로 가. 띵성. 맞아. 다음 고객님들. 도미닉 도제. 쟤는 봐주겠어. 얘 뭐야?
say what you will about the device. 뭐라는 거야? 죽어! 아니 이 녀석은 내가 챔피언인데 세일도 안 해준 못된 녀석 아니더냐? 사라지도록. 건방지게 세일을 해줘야지. 씨. 아 나 네 책 다 못 받았다. 너가 갑자기 시비 걸어서. 아우 쌍놈. 좋은 책 많았었는데. 이거 뭐 소환술이야? 아 이렇게 주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 내가 알기로 소환계통은 전부 속성 강화시켜줬는데 약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령술 책이나 싹 다 받아가자. 아 너 근데 병 아직도 안 나왔냐? 한번 축복 한번 써줄까? She groans in pain. Refu- 기다려. 축복해줄게. 죽이기 전에 한번 축복을 내려주겠어. 성표였나? 아 겸치 많이 먹었다. 짜잘한 애들이 겸치가 꽤 잘되네. 짭짤하네. 이거 놓칠 수 없는 경험치잖아. 맞다, 나 지하. 아 갑자기 생각나. 지하 감옥이 있었지 이 게임에. 잊고 있었는데. 그리고 투기장도 가야지. 투기장 놈들 센 척하면서 가오잡더니 막 4대1로 싸우게 하고 혼자 덤비실 건가요? 그래서 난 1대1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혼내줘야지. 와 돈 많다 너. 축복을 해주겠네. 딱 돼. 딱 돼. 축복으로 안 살아나? 죽어 그럼. 와 이거를. 네? 몸깡이야? 살짝 스쳤다고 지금 덤비는 거야? 황금잔 좋고. 사령술이랑 합쳐야지. 조합. 사령술이랑 합치면 뭐가 됐건 엔간에선 쓸 수 있으니까. 피내림. 아. 이건 시폭이잖아. 아 이것도 하지 않았나? 아 사령술 안 했나 보다. 뭐 나왔니? 아 뭔 건가? 아 봐도 모르겠네. 아 그냥 다 귀찮아 다 팔아버릴까? 다음 맵 가면 팔던가 하자. 변신술 주던 애였죠. 아 맞아 너 전에 옆에 뭐 있지 않았나? 여기 뭐 좀 세 보이는 애? 겸치 많이 줄 것 같은데? 미고. 처음에 되게 세 보였는데 구대기구나. 제가 어 너도 갑바가 있었구나. 500원이나 하네. 비싼 갑바네. 와, 경험치 너무 달달하고. 저 다인인가 쟤는 뭐 아직도 저러고 있냐? 힐을 걸어줄 수도 있지만, 네, 저 삶을 끝내주겠네. 변신술이다, 변신술. 어, 이렇게 포커 치고 있었어? 아픈 척 하면서? 악마 같은 녀석. 하, 난 이건 뭐를 조합해야 되냐. 귀찮다, 이제 슬슬. 당 모양 어디서 이건가?
바닥을 기름으로 교체한대. 재밌는 기술이 많구만. 어? 같은 거잖아. 아, 너 너무 많이 섞었더니 헷갈린다. 여기 애들은 살려줘야겠네요. 퀘스트 연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라 그러지 않았나? 본토에 있는 부족의 엘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죽였다가 뭐 전해주는 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걔는 봐주겠네. 걔는 귀여우니까. 빨리 그럼 투기장으로 가서 이거 허세충들 혼내주고 지하감으로 가서 청소를 한번 싹 해야겠구만. 가기 전에 한번 이 섬을 클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새끼들 이거 보면은 겁나 센 척하는데 얘 사실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지. 3레벨이란 말이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사이좋게 죽어, 우리끼리. 뭐야, 덤비는 거야? 후회할 텐데. 뭐야, 한 놈밖에 안 맞아. 어, 넌 좀 버틸 것 같다? 오, 야, 5레벨이다? 꼴에 지는 5레벨이라 버틴다? 깜찍한 새끼. 죽어. 2400 주신다? 어, 야, 좋은데 잘 죽였다. 그럼 장난 아니네, 얘네들. 마제스트였을 왜 네가 갖고 있어? 너 배신자였어? 이런, 씨. 잘 죽였구만. 여기서 있으면서 안 줬다는 거 아니야? 급할 때. 이름 왜 이렇게 화려한 거야? 한 주먹거리는 놈들이. 다 축하 채우지 마. 별것도 아니, 쓰지도 않는 걸로 다 채워놨어, 미친놈들. 뭐 다 쓰지도 않는데 다 채워놓은 거야, 왜? 눈부신 강이 있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아, 네. 지하 감옥.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리고 저 침묵하는 자들, 저, 맞다, 그, 입, 싹 닦고 있는 애들 걔 다 죽여야 되는데. 너 뭐, 난 일부러 안 나고 있다고 구해줬더니? 싸가 좀 저승으로 커져. 다음. 누가 잠가노래 문. 뭐야, 문. 때려! 튼튼한 문이네. 봐주겠어. 베스니아야? 베스니아 뭐 할 말 없이 죽기 전에? 넌 뭔가 좀 있어 보여서 대사가. 어, 죽어. 빔팔라스 포크병 너무 좋고. 잠깐만 타임. 나무로 된 숟가락. 저 베르다스 저 뭐야. 사라져. 75개검치 뭐야. 이거랑 맞아, 상인이 하나 있었어. 레벨 좀 높은 상인. 나는 강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는데 이딴 소리 했던 놈 한 놈 있었는데. 딱 돼. 여기 있구만 이 새끼가. 이거 레벨 8짜리. 어, 레벨 8이면 조금 세네. 아, you're back. Looking to add some weight to your rucksack. 아이고, 깜찍한 거 봐라. 다 내 거야. 1400원 다 내 거. 이 1400원이라고? 안 죽일 수 없지. 법사냐 근데? 잠깐만. 하이브리드인 것 같은데. 법사네. 아, 벌써 350이면은 어이, 킹만 한데 제법이야. 안 풀면 못 줄 거야.
어쭈 어쭈 법사전이라고 나 저거 갖고 올걸. 이거 나한테 안 되지. 어 되나? 이 새끼 좀 될 것 같은데? 어? 이 새끼 설마. 아 나 이거 소환했어야 되는데 뭐 했냐? 해서 넘겨. 뭐야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나야? 소환. 화염주의. 아 지금 좀 애매한데 스킬 쓰기? 이건 아닌데? 야 그냥 갈겨? 아 시체가 주변에 없어. 아이 넘기자. 나한테는 연구가 있으니까 다 갖고. 다시 뭐 채워봐. 그렇지. 좋아, 이제 없고 연소고. 와 감전을 때려버리네. 아 안 보여? 연기 때문에? 미친 게임. 그렇고 불 질러 죽어. 연선 안 되니까 강이 써. 감전 실명이네. 실명까지 들어가는구나. 넘기고 꺼내줘. 움직이면 또 맞지? 그렇지. 아이고 강해서 가면을 안 쓰고 다닌다고? 뒤집 준비했다. 얘 이거 회복할라나? 아니 면역이네 그냥. 아이고야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우리 애랑 같이 죽어. 어 살았네? 오한 같은 소리 하고 죽어. 2900 경험치. 아 좋아. 야 얘는 진짜 꼭 필수로 죽여야 된다. 돈도 많고. 쟤랑 그 대 돈 다 안 줘. 뭐야 삥땅치네. 봐주겠어. 말라 비틀어진 심장. 이거 한 번만이야. 다음 생에서 만나면은 아이템을 헌상해야 돼. 이거 했나? 아 왜 이러냐 나 진짜. 아 됐어. 또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내 손에 또 죽어야 되지? 다 죽였나? 이제 아 맞아 이 개. 비병자 앞에 있던 애는 돌아갔겠지? 한번 가볼까? 혹시 걔는 다음 맵으로 가는 애인데 못 가고 있던 걸 수도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줘야 되냐, 그럼? 여기 있는 애. 아, 눈부신 관계 하나 들어간 거 너무 좋다. 1대1은 좀 많이 약하네요, 법사가. 기억도 하나 찍어야겠어. 아, 여유가 있으면은. 200 경험치. 쥐는 뭔데 저기 있어? 주제에 왜 살아있어?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아, 여기 길이 있네? 어, 너 여기 아직도 있었어? We've already had Alm. She hides her joy. Well then, you have done us a service. I must find the others and get the hell off this god. With a nod of respect. 블레나 어디 가냐? 너 갈 데 없다 이제. 아니야? 아예 건들지 말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새 놈이나 살아 있다니. 와, 돈 너무 많다. 중간에 해골한테 돈 안 뺏었는데도 이렇게 많다고? 굉장한데? 아, 지하를 왜 못 가는 거야? 보내줘. 지하를 못 가는 대신 얘를 저승으로 보내주겠어. 와, 센데. 동료에 없는 것 봐. 아, 뭐야, 또 이번엔 저렇게 돼? 와, 이거 124밖에 안 돼? 나 이 안쪽에 또 구해줘야 될 애가 있었는데. 이거 아직도 못 열고 있었네, 나. 너 그냥 거기 살아야겠다, 야. 어디 보자. 이거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야? 덤치는 200이지만 돈은 나름 주는구만. 와, 치명타 뜨는 것 봐. 아, 이걸로 잡으면 되는구나. 두놈. 아, 너무 아이템 허접인데요. 아, 근데 경험치 많이 올리긴 했다. 찌꺼기 청소한 것 치고는. 나중에 이거 갈 때 좀 후회하겠는데? 안 죽인 놈, 안 죽인 놈 때문에? 아, 근데 저 동굴 안에 있는 놈들은 죽이 좀 거시기 하고. 어디야? 일로 왔어. 쥐주제 왜 NPC처럼 보여, 이씨. 어, 왜 이렇게 잘 피해? 가자. 짓거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제 이 섬, 진심 탈주다. 갖다 놓은 것 봐. 꿀까 짜는 놈들. 야! 한 판 붙어? 아, 솔직히 12레벨 이길 것 같은데? 아, 봐주겠어. 착한 내가 봐준다. 야, 가자! 아래, 보트에 타! 말라딘은 두 손으로 배를 잡고 물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이 배에 오르자 말라딘 뒤에 올라탑니다.
The fate of this godforsaken world now rested on their shoulders. Or at least on the shoulders of one of them.오, 야 너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너 그냥 죽이면 안 되냐 내가? Well, 참나무들이 먼지까지 칠 거야. Right she... no. How does... give... It has certainly been... no. No. 연구를 속행해. 잠깐만. 왜 다 죽어 있는 거죠? So 아, 내가 죽인 애들이 죽은 상태로 올라탄 줄 알았어. 순식간에 나 순간적으로 야 아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나, 내가 죽인 놈들이 올라타 있는 건가 싶었네. 아 놀랐잖아 우연히 죽은 것들이. 다 수색한다. 나 이런 거 다 주워가는 성격이야. 뭐라고 한지 모르겠어. 잠깐만. 아 깜짝이야. 내가 그 죽이는 줄 알았네. 아. Don't go any further, Godwoken. We need you alive. 내가 살아 있어야 돼. 누구 맘대로? 아 죽을 생각은 없다만. 아 돈이 없네 이 새끼들을. 돈을 가진 놈이 한 놈이 없네. The ship won't sail. She glances over towards a smoldering pile. That was Brendan. 저 아까 여자는 브랜든이었어요. 배가 저희 부름에 응답하지 않자 선수장을 만 선수상을 만졌고 그것이 경고를 어떻게 죽여버렸다. 아, 조의를 표합니다. We were held captive together on this ship. Just remember what I said, Godwoken. If you die, then this nothing. 선수상을 공격해서 쓸만한 거 알아냈어? 아무것도 몰라. 거북선이야. 만지면 불공격해. 표식을 알아냅니다. 한번 만져보자. 뭐 이게 다야? 그리고 그걸 왜 써? 화살 아까운지 모르고 해적이 공격하면 어쩌려고. 케르반.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 뭐야? 어? 아, 얘네 걔네 동료네. 야, 무게 얼마인데? 139라고? 왜 139야? 무게선을 정렬해봐. 와 잠깐만 무게가 제일 비싼게 6인데 지금 지금 배 위에 살아있는 애들이 둘인데 잠깐만 둘인데 한 놈 어딨어? 위에 있는 건가? 여기 있네. 상인이니 제발? 아니네. 5레벨 자리가 있냐? 건방지게. 그 NPC 많다. 어? 가레스는 살아있네? Spare me, Gareth. We got what we can. I won't see them tossed overboard. Not here. 그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돼. They died for those godwoken. You know their names, Malady.
Can't you even pay them? Gareth inhales sharply. Our guest stirs. 신이어신 와서 다행이야. 아, 이 배를 찾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구나. 나는 왜 배 위에 사람들이 아, 난 얘네가 좀 압살했을 줄 알았는데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건 뭐 얄짤 없네.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있어. 당연히 내가 살려놨으니까 알아 싸웠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 여자도 가레스가 죽였나 보다. 말이 안 통해서 뭔가. 그 우리 원래 은신처에 있던 여자도 아마 뭐 그런 게 아닐까. 아, 모르겠다 솔직히. 다 까먹었어. 며칠 쉬었다고. 나 마치 내나 봐. 저기요, 상인들. 가레스, 야, 가레스 따가와, 야. 아, 어디가, 미친놈아. 그래. 걔는 왜 애도 해? 네 동료가 여기 죽어 있는데, 미친놈아. 너는 좀 중책인 것 같으니까 내가 봐주겠어, 살려주겠어. 무기를 좀 팔아서 자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강력한 무기는 없었으니까 완드만 있으면 돼. 아, 그냥 동의해. 태도가 올라갔어. 아, 아이템을 비싸게 사주면 태도가 올라가? Undead is a name I wasn't expecting to call you mind. When Malekeep Lucian Cloak. 신기하네. 돈을 주면 태도가 올라가는 건가 보다. 와, 신기하네. 너희의 마음은 돈으로 대체되는 거야? 왜래 옷자리 애들 어디서 주워왔냐, 저런 애들은. 쓸모도 없는 놈들을. 참 이해가 안 돼요. 나 뭐 했다고 힘이 저렇게 높아졌어? You made it, Godwoken. Good. 어, 너가 물상인이야? 아, 얘가 원래 이제 치료를 못 해줬던 그 NPC인데 결국 파는 거 없었고, 근데 그 물상인을 가레스가 죽여서 되나 보다. 24원밖에 없으면 나 뭐 하라고? 아, 이 새끼들 진짜 답이 없네. 가레스 리셋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려가 보자. 화끈하게 쓸만한 NPC는 안 보인다. 오, 야, 뭐야? 아, 깜짝이야. 너 안 누르면 어쩔 건데. 나 때문에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너 그거, 엑스터 너. 와, 넌 또 중력이구나. 야, 너 돈 왜 이렇게 많냐? 미쳤냐? 요거 좀 팔아봐. 찌꺼기들만 팔지 말고. 이딴 걸 팔어. 그래서 아이템이나 팔아. 내가 끼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좋다. 폭군의 심장을 먹었다고? 아, 폭군의 심장 맞춘 거 맞지 내가. 잠깐만. 폭군의 투구랑 심장을 내가 같이 먹었는데? 폭군의 투구 어디 갔냐 그럼? 돌려줘, 그것도! 왜 그것만 안 돌려줘? 또 못 모은 게 됐잖아, 그러면은. 아, 진짜. 빅녀신, 진짜, 얘네들.
너도 좀 돈 좀 줄 테니까 친밀도 좀 올려봐. 태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와 진짜 태도를 돈으로 주고 사는 거야?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중요한 NPC들한테 친목질 잘해놔야겠다. 좀 레벨이 높다거나 보관용 상자도 있어. 어, 왜 이렇게 이게 본격적이에요 얘네들? The silent monk leans for- 나는 돈이 겁나게 많다. 돈으로 친밀도를 다 사겠다. 마법 책을 종류별로 한꺼번에 다 파는 녀석이 있으면은 뭐지 레벨 1이야? 아 얘네 동료네. 페인 있네. 얘를 데려왔네. 아니면은 NPC를 내가 안 죽였으면은 더 데려왔을 수도 있겠다. NPC 너무 죽여서 혹시 꼬인 거 아닌가고 계속 불안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배가 엄청 넓네. 괜히 죽였나 진짜 NPC들? 다시 안 돌아온다 그랬지 NPC들 데려가가지 안다고 안 했었으니까. 내려가봐. 아, 근데 너 새로운 마법 같은 거 안 주냐? 마법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나 보다. 난 조금만 레벨업 하고 2레벨 마법 주길래. The door seems like any door, at least at first. Then you notice its unblemished wood. There is no knot, no scratch, no dent to detract from its apparent. 문의 손바닥을 댑니다. 아무리 말하면 있네. Hey, you there's got to be another way to get it going. 야, 내가 너 안 구해줬으면 어쩔 뻔했냐. 또 계속 따라다니네 이 새끼 이거. 타퀸 해골 고양이 부사관 아 마지스터를 가다 놓은 거구나. 주교 알렉산더. 잠깐만 잠깐만 주교 알렉산더요? 내 죽인 애 아니야? 거울은 뭐야? 아, 아, 재설정해 주는 거구나. 나 소환수를 왜 이렇게 많이 찍혀 있어? 사령수세? 사령수 저렇게 찍은 기억이 없는데? 어 여기서 이름도 바꿔주네. 아 초대도 돼. 뭐 일단 혼자 할 거니까. 저기 왜 또? 어, 저도 돼 등록돼 있죠? 한번 떠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장비 보정 3인데 왜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소환술은 장비 보정이 잠깐만 아 다 들어가 있구나. 소환술 내가 반지를 뺐지 않아. 내려가서 한번 대화나 해볼까 그 녀석들한테? 새로운 스킬을 안 주니까 좀 재미가 반감되네. 스킬 다양하긴 한데 솔직히 발더스에 비할 바는 아니다.
A young magister paces around the... She notices you observing her. Magister Ranley, Corker's made of the Divine Eminence vessel, Lady Vengeance. That's all the information I'm giving to any of you lot. So stow your questions. Oh, 그녀는 설득이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인간입니다. 그녀의 동료 중에 탈출한 사람이 있나 물어봅니다. 보물 어디 있어? 아, 발로스 3 나오면 하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어제 목록 보고 처음 알았는데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90%가 구독 좋아요를 아무도 안 눌렀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해주면 기쁘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너무 돌아다녀서 그런가? 스토리 진행 안 하고? 어, 이거 있네 아이템이. 대상이 너무 무겁습니다. 돈을 저걸 받아도 내가 처분할 건덕지가 없다. 저기 상인, 저 태골 상인이랑 좀 거리를 한번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야, 12레벨! 나랑 대화 좀 해. 붉은 왕자는 여기 있네. 1레벨이야. As soon as we convince this heap of the ship's mute, we need to free her tongue. Elf의 선조목으로 되어 있는 배야. 어떻게 배를 조종할 거야? 아, 아까 대사 친 놈인가 보다. 삼창 나는 신이다. 아, 주문을 다 골고루 찍어서 그냥 다 그냥 습득을 해버려야 되나 이제 고민되네. 이거 하나 넣어갈까? 아, 60일 마법방어밖에 안 줘? 아, 이렇게 적게 줘? 내가 써도 저것보다 많이 줄 텐데. 미묘하다. 고통 사슬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나한테 거시기 뭐냐. 와, 다 사라졌네. 사일라의 부족만 남았네. 저 앞에 불 뿜는 저 용 저것도 궁금하고. 살아있는 흉터를 이용하여 복수 여인호를 조종했다. 우리도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살아있는 흉터? 일단 문을 열거나 뭐 일단 저 뱃머리랑 대화를 좀 해봐야겠구만. 와, 나 부활 두루마리 21개 있는 거야? 부활 할 일이 없는데 다 솔풀이라서. Searing pain races up your arm. The pain intensifies. 대화가 필요 없는데 이거는? 어우 씨. 와, 비싸다. 송곳이랑 눈이 이렇게 비싸? 근데 나 캐스 조금만 깨면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작은 어촌 마을이야.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지만 더 나아질 거야.
She's not exactly. I don't know how. But there are times. Gareth fingers the hilt of his blade. He stares at nothing in particular. 마이스터에 대해 물어보자. Think of her as a teacher. The powers of the seven stir in you. She'll reveal them to you. I won't let the fool think that he's down. Amazing to think those of us in the order once assumed the gods were with him and only him. 글이 많아서 지금 뇌가 통제가 안 되고 있어. 좀 너무 정신이 나가 있어 지금. 약을. I love, but let's leave the past and keep Lucien close. 아, 이 배하니까 초반 생각도 잠깐 나네. 주수 같은 애랑 대화를 좀 해볼까? Our survival hinges on getting this ship moving. We're searching every. 사실 얘네들은 이름 있어도 이름 옆 이름 옆에 뭐 상인 가만 있어 레벨 옆에 상인 뭐 이런 게 안 써 있으면 약간 좀 의미가 없네 애들이 메가리가 없어. 잠깐만. 세이브를 하고 내가 NPC 죽였을 경우 여기서 NPC를 불러올 수도 있나 보다. 불러온다기보다는 그냥 뭐 데려올 수 있나 보다. 한번 보자. 성직자 한번 데려와 봐. 성직자가 생겼어. 마렐라라고. 성직자를 만들어 줬어 나한테. 와 신기하다. 스킬은 뭐 물이랑 사냥기술. 동료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너 레벨 몇이야 근데? 8레벨이야? 너 동레벨이야 나랑? 지금 붉은 왕자 같은 애들 레벨이 잠깐만. 이거는 커스텀 캐릭터랑 똑같네 스킬이. 근원 보호막이네. 레벨이 밀리니까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저렇게 넣어주네. 잠깐만요. 방금 얼마나 저 확인해. 이리 왜 이렇게 나 멘탈이 나가있지 지금? 이건 아닌데. 이럴 순 없어. 주말인데. 아직 2시간 반밖에 안 했는데 이거 아니야. There's got to be some clue. Dallas would. 달리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얘네인데. 콘스탄스 뭐 알아낸 거 없냐? 너랑 대화 처음 해보는 것 같다. The Seeker flexes her arms. I owe you, Godwoken. Without your help, I'd likely still be a prisoner around there. She nods her thanks and immediately winces, laying her hand on the back of her neck. 얘는 뭐야? 얘는 근건가 동료인가? Good luck getting anything out of either of them. Our special guest is all right then. Just 문 열어준대. 로시네. Hey, it's you. Hope you find something useful. 아, 이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었어? Magister Ranley, Corker's mate of the Divine. Magister Ranley. Corker's mate of the. 하고 나올 때가 듣기만 해. 지능 설득. 알렉산더 뒤지기 싫으면은 시킨 대로 해. There's a shift in the I'm a good magister, loyal. But Dallas, she had this. 약간 모자란 애네. 그냥 자고 있는 거야? Get away from him, sorcerer. That's the divine. All right. 싸움 얘 죽이면은 뭐 주는 거 아니야 그냥? Ever find yourself face to face with magisters, you tell them I was tortured. I didn't betray. 어, 그냥 죽이고 그냥 뺏어 갈까 뭐. 아, 너가 설득을. Magister Ran, Corker's mate. Too late for that now, Red. The bell. 아, 이제 가는 거 뭐 이거 필요한 거 같은데 얘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쟤네 배웠잖아 원래.
열어봐. The door is still unmarked, though the memory of the door remains closed. Do you hear that? There's got to be some clue. 잔적은 있는 놈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못 여는 거 아니야? 와 여기 문은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귀신같이 박아놨어. The door seems like any door, at least at first. The wood groans and creaks. The face vanishes. The anguished face. No entry allowed through the starboard state. 반대쪽 문을 사용해야 된다. 아. 위에 있는 놈들 중에 약간 의심가는 놈은 없는데? 죽여보자 그러면은. You spoke, didn't you? Bishop Alexander lies supine on a bare wire cot. Though unconscious, a beautiful six-sided gem rests on the bishop's chest. 보석이 있다. The gem sits heavily in your pouch. 어... 이건가 뭔데? 아, 다시 대화를 걸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안 거네. 내 설득 덕분인가 보다. 이상한 보석을 얻음. 가서 열어줘. 있네. The door remains closed. The door is still unmarked. The anguished face appears once more. It dips its forehead towards you and a shudder of pleasure. I am summoned. 암호를 말하네. 있네. 와, 이거 귀찮은 것 봐. 너무 쉽게 뻔하게 만들었는데도 귀찮아. 돼서 여러 번 해야 돼서. 순간이동 피라미드 있네 여기에? 이거 진짜 자주 썼었는데. 뭐야? 하임. 사령술이다. 자네가 사령술 스승이었구만. 능지일 물의 현자. 특히 데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능 2 올려주는 게 있으면 썼을 텐데. 대기술 2 애매. 건강의 소환술 애매. 지능의 행운의 부적. 눈까지 팔아? 일단은 아 순간이동은 혹시 모르니까 두자. 하나를 오버해서 팔아서 친밀도 좀 올릴까? 와 저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친밀도가? 이 동료들이 배를 뺏었어. It seems I'm in your debt. Dallas took a particular interest in me, and she kept me here to do her bidding. Until you took her. 그가 그녀의 개인용 노예였던 것처럼 들린다고 말한다. He extends his arm and pushes up the sleeve. Beneath, she used some form of domination device on me. 내게 어떤 지배 장치를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많이 다쳤어. The situation is looking in. Why don't you tell me all about my valiant rescue? To whom do I owe my thanks?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Very well. We're all entitled. 할리스가 너에게 뭘 시켰어? 유물을 땜질하고 죽은 고양이에게 얼굴에 살이 있어 보이게 만들래. 오. The gauntlet into place around his withered for that damn contraption that she used on me. Seems to fog my memory. The rest no. 사령술이 아니야? 부도덕한 기술이야. His face abruptly. But come now, enough of Dallas and dead cats. You've taken this ship and granted my freedom. This is a happy moment.
I'm afraid I cannot tell you what I do not remember. He takes the copper with a nod of gratitude. His sleeve slips back. Perhaps my memory will come back with time. But for now, I'm afraid there's little more. I'm doing 기억을 잃어버린 거 못 믿겠어. Under rather trying circumstances. Why must you push me like this? Well, you're painting me into a corner here, friend. And I don't like to be cornered. He takes your hand in his gauntlet-clad fist and shakes it. There's a lot more power in his grip than- Call me Tuck, and consider me at your service. Why should I tell you anything personal? A But I have nothing- 설득 계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설득 능력을 생각하면? This looks like a teleporter pyramid. It could certainly come in handy. 아, 근데 이걸 쓰게 해주네. 굳이 저게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저번 맵은. What's this? I found something. 어? 어? 어, 갑자기 3이 확인해. 뭐야? 망치의 종이 있네. 나한테 에너지 받았던 애들이 얘네구나. 와, 나 한 방에 지금 제압당할 뻔한 거임? 어이가 없네. 둘 다 근접이니까 나한테 붙게 만든 다음에 잡으면 되겠다. 가볍게 아껴두고 그러면은. 애매하게 아꼈는데? 물리 데미지를 추가를 해야 되나? 좋아. 어, 받을만 해?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쎄? 와, 쎄다. 어, 졸면 사서 갑자기 겁나 세게 맞았어. 뭐야? 잠깐만, 나 여기서 세이브했어? 아, 정신 안 차려 진짜. Just one more. Beggars can't be choosers, I suppos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아, 미쳤나 봐 진짜. 정신 차려. 겁나 빠르게 거래했어. I'm a prisoner. That infernal Dallas. Dallas, she kept me here. Oh, he extends to use some form of. Well, so why don't you tell me all about if he's it? Very well. Oh, he clicks that damn contraption that she used on me. No. Oh. His face. But come now. 나랑 같은 선택지로. Dallas, I'm afraid I cannot. He takes the copper. Perhaps my mem. I'm doing my up. Well, you're painting me into a corner here, friend. And I don't like to be cornered. He takes your hand and call me Tom. And we're barely a fine sentiment. But I. This looks like a water pyramid. It could certainly come in handy. 금화 더미. 자이크의 발톱 중형 왜? 어, 근데 이거. 메모를 읽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나? 여기를 한번 가봐. 못 가네, 막혀 있네 완전. 참, 이런 거 보면. 가자. 넘겨보라 실수로. 아, 정신 내려놨어. 큰일 났어.
와 진짜 세다. 갑자기 왜 이러지? 제가 너무 근데 세기는 엄청 센데 데미지 같은 게? 이거는 좀 내가 전략적으로 싸워야겠다. 이렇게 대충 싸우면 안 되고 확실히 정하자. 물리 데미지를 꽂자. 물리를 꽂고 이렇게 요새화 같은 게 있어야 되네. 그럼 오히려 재치 증가시켜주는 것도 쓰고 초신성 좀 애매한 시체 폭발은 좋은 것 같은데. 아, 다 애매하네. 다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미묘하고. 마법방어를 까야지 상태 이상이 걸리니까 약간 변수도 좀 적네. 이거를 좀 올리고 싶은데 그냥 가야겠다.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세이브하고 이걸 내가 물리 피해로 데미지를 줘야지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헤딘데? 두 번을 때려서 이거 있잖아. 아 여기 있구나. 족쇄 그냥 넘기면 죽으니까 실드 올려. 좋아 좋아. 잠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뭘 한 거야? 야 잠깐 뭘 한 거야 너 뭐야? 일단 흡하면 되지? 미묘한데 이름도? 저 녀석이 먼저 때린다고 치면은 나는 살 수 있는데 이러면은? 소환해봐. 100 데미지 배우 공격 한 번 맞으면은 마무리 되는 거 아니야. 얘를 까나. 날 때려야지. 어 이걸 그렇게 기다리면서 넘긴다고? 갈망이 있으니까 얘한테 기회가 없는데? 방패 어디 갔냐? 방패를 잠깐만 방패 한번 써서 그런가? 방패가 빠졌잖아! 근데 다시 못 껴! 건강 없어서! 뭐야! 이거는 아니지. 확실하게 물리로 죽일지 아니면 지금부터 마법들을 넣을지 고민하라는 것 같은데 넘어뜨려야지. 이게 배우배지. 어차피 얘는 가는 운명이고 물리를 갈 거면 내가 두 턴을 막아야 되는데 솔직히 못 막지. 아 이럴 거면은 얘를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넘겨 일단 넘겨. 좋아. 야 치명타로 죽는 건 아니잖아. 아 왜 그래 진짜. 갑자기 빡세졌는데? 와우 무장을 해제시키는 기술이 있는 건가? 그래서 방패가 빠지는 건가? 저 죽음 갈망이 뭐 죽는 걸 막아주는 기술이라던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얘는 그럼 죽었다고 치고 얘를 갈기자. 이게 멀어? 지금 멀다의 기준이 너무 짜잖아.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방이 높은 게 크네. 사령술인데, 사령술은 딜 보정이 없으니까 좀 약하네. 이걸로 다른 피라미드를 찾아 날아가라는 건가, 그냥? 여기서 이거를 꺾고. 마법 딜로 그냥 가야 되나, 조합을? 마법질로 한번 가보자. 마법질로 가서?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없네. 얘는 기회가 없네. 초신성은 너무 센데 이러면? 아, 대기 기술 없어? 내가 성공이 됐네.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센 놈들이 숨어 있냐? 약한 놈들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을 쓸지 좀 중요한데. 그냥 딜 꽂자. 어쩔 수가 없다. 연속까지 됐고, 연속 터트리는 것까지 치고. 그걸 막아줘? 일단 얼려야지. 제압을 해야지. 죽이던가? 아, 근데 한 턴을 그거를 너 흡수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니. 얼려서 제압을 하던가 실명을 시키던가. 지금 물들이니까 나까지 그냥 때려. 어, 좋아. 여기 달아서 뭔가 했고 넘겼고. 얘는 죽었는데 나도 죽게 생겼네. 얘를 죽이고 10폭을 쓴 다음에 넘어뜨리는 게 되겠다. 왜냐면 코스트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아, 불기술이 없구나 지금 이번 턴에. 이번 턴을 넘겨야 되네. 넘어뜨리고 얘를. 넘어져봐. 아, 내가 물리 피해지. 아, 미쳤나봐. 나 이제 어떡하냐 진짜.
마테야 갔어. 아 이러면 또 딜이 부족하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세면은 이거는 뭐 죽었지? 차는 꼬라지 봐. 가속은 그렇다 쳐도 딜이 하나 더 필요한데. 초신성을 넣자. 어차피 나는 마법 방어력이 안다니까. 쟤네가 물공을 때리니까 필요가 없네. 아싸리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를 한 번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도 있고. 가자. 내가 선이고 딜을 어떤 식으로 꽂을지도 좀 문제인데. 치명타가 하나 터지긴 했네. 초신성까지 포함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고려를 해서 감염을 한 놈한테 써두고 쟤를 죽인다고 치고. 아 이게 맞나? 감염을 쓰라고. 아 넘겨. 좋아. 소환한 게 맞았고. 진짜 센 놈들이었구나 얘는. 단 둘인데 이렇게 속속 못 챙긴 거 보면은. 뭐 이건 충분하니까 쓰고 둘 다 연속. 죽냐? 와 버텼는데? 잠깐만 침묵이 들어간 거야? 잠깐만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냥 나 올라갈래. 뭐야 이게 다시 싸움이 된다고? 아 올라가서 내려가면 다시 싸움이 돼? 그럴 거면 그냥 실드 깎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거 해서 실드 까고. 아 이번엔 또 차네. 좀 시간이 있네. 텀이 있네. 아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 텀이 이렇게 있네. 하나를 그냥 몰빵해서 죽여야 되나 그러면은? 아니 하나를 몰빵해서 나올 만큼 물리 데미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꼬라 박아봐 그럼. 저렇게 쉽게? 죽었잖아. 아 물방이 너무 낮은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니.
마법으로 죽일지 물리로 죽일지 둘 중 하나만 정하면 되네. 마법으로 죽일지 물리로 죽일지 이것만 정하면 되나 딱. 10폭을 쓸 짬도 안 나네. 10폭을 쓸 거면 아예 나중에 쓴다고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고.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 먼 거리가 이게. 감염도 빼. 마법으로 죽여야겠네. 이거 들어가고. 이 번개 기술이 지금 못 쓰니까 가보자. 아 왜 그냥 들어와 미친놈아. 들어가 들어가. 너 설마 이동한 건 썼냐? 방금 돌아서? 이거 미친 수... 얼음. 좋아, 제가 맞아줬고. 어떻게 거기서 쉴만한 게 나오냐?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배우 공격이 아닌데? 배우 공격을 먹이는 스킬인가 보다. 와, 잠깐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와. 상자로 길막이요? 아, 이거 하고 해 볼게요. 근데 이게 순간 이동이 있어 모르겠는데 팔이기니까 겉으로 때릴지 안 때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거 한번 갈겨 봐. 치명타. 치명타 좋고. 치명탄 좋으니까 뭐 됐고. 이번 턴에 죽을 텐데. 어? 불 덕분에? 침묵 걸린 건 진짜 아니지. 개 같은 게임아. 와, 이거. 찾냐, 둘라? 안 찾다. 존나 미묘한데. 감전이 걸리긴 했는데 일단 연소가 있으니까 연소들을 꽂고 치명타까지 불 넣고 일단 방어도는 있고. 아 근데 쿨이 안 돌았다. 나 우박을 떨어뜨려봐. 아 이거 안되겠는데 딜이? 아니야 되냐? 초신선 걸고 올라가면 된다. 그럼 딱 맞는다. 나 간다? 잘 있어? 여기 있겠네? 따가 나와봐. 같은 게임을 많이 했더니 지금 정신이 나가있는데 이 혼이 빠져있는 시기에 강적까지 나타났어. 독한 새끼. 마치 쉬어가는 시간인 척 하면서 날 졸리게 만들고 그 빈틈을 노려서 지금 시계 때렸거든요 얘가.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쓸데없는 거 쓰죠. 죽었죠 쟤는. 다음 연구죠? 와, 날 때린다고? 이 시국에? 어떻게 찍었길래 영 움직임에서 저렇게. 아, 너무 한 것도 없는데 너무 피곤해. 큰일 났어. 어디 가냐 너? 거기 올라갈 수가 있었어? 순간이동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가 여기 있네. 아, 이걸로 순간이동을 해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지 행동적을 먹는데. 이런 거 다 봐야 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피라미드 디비니티 1에서 이걸 또 2에서까지 기어 나올 줄 몰랐네. 이씨, 쌍놈의 거 너무하네 진짜. 아, 막 너무한다 진짜. 여기 숨겨놨다는 거 자체가 너무하네 진짜. 오래된 열쇠 나왔습니다. 뜬금 저런 게 나와도 돼? 여기다 쓰는 건가? 쓰는 게 아닌데 저거는? 아, 저 이거 다 뒤져봐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면은. 증기, 창, 우레연자 3개, 근원술 두 개라는 거죠. 근원술이 하나밖에 없는데. 상남자의 기술이네. 뭘 발견했는데? 이걸 밟으면은 아. 아, 이따위야? 알았어. 팔릴 수 있는 거 다 팔아간다. 그러니까 너 해골 고양이 뭐냐?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는데. 달레스의 고향이요? 우쿠콤돌이라고? 배를 움직이라 그랬다고? 배를 움직일 수 있어 얘가? 알았어, 전해주고 올게 일단. 문 열려면 두 개를 열어야 되는데 뭐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해주고 오겠네. 아이템 줄지도 모르니까. 상자도 있고 저기. 꾹꾹 곰돌이 찾았습니다. There you are. I was just thinking of you.
Now the figurehead has certainly caused a commotion lately. But then again, so have the doors downstairs. Everywhere you look. This is Dallas's ship. But there's a way to move this ship on board. You'd be surprised. Oh. A ship like this, the figurehead has certainly caused a commotion lately. But then again, please don't go. 나 간다. 잠깐만, 그 말라. 잠깐만. 고양이. 고양이는 퀘스트로 안 적혀 있는 거야? 노랫말을 찾으라 그랬는데 일단 됐고. 아, 내려가야지. 뭐하니. 저쪽 방부터 해결을 해야겠구만. 혹시 뭐 이제 거래 좀 갱신해 줄 생각이 드니? 엑스터? Did you hear? We're bringing you to Meister Seaver, the head of the Seekers. 6천원 어디서 났어?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저거? 뭐야 이건 또? 어? 3레벨 스킬 해방됐어. 뭐야? 이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쓸데없는 거 다 팔자. 귀찮다. 너무 귀찮고 이상한 보석. 문 여는 용도고. 퀘스트용만 두자. 그러면은 나는 3레벨 책이 약간 랜덤성으로 풀리는 건가? 그럼 내려가서 그 여자한테 물어봐야겠다. 어차피 불꽃 써야 되니까. You saw what I could not. It seems Manady is quite right about you. 랜덤으로 풀리는 건가 진짜? 안 풀리네 얘는. 사령술사 안 사령술 당연히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약간 이미지 자체가 다른데 3레벨 스킬은 고급 스킬 느낌이 나네. 나네 나 나서 나 3레벨 스킬 나왔다. 아 근원 스킬이네? 이슬롯을 먹는다고? 기억을? 저주받은 연기를 연기 힘을 낸 상은 질식과 실명 상태를 만듭니다. 실명은 뭐 제쳐두고 질식 상태가 되게 세다는 거겠지? 2000원짜리 기술입니다. 와 너도 거래를 참 잘해준다. 금액이 신명나네 아주 그냥. 현재 대기술 재치. 아 지금 화염저항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좀 애매한데? 치명타 확률이나 회피율 박는게 제일 편하다. 닉게임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나 궁금한게 있는데 9레벨 언제 찍었어요? 난 내 기억 속에 없는데 9레벨 찍은게 왜 파나 했더니 9레벨 찍어서 판거였구나? 아, 9레벨 찍은 기억이 없는데? 아래에서 인도놈들 잡아서 찍었나봐. 와... 붙였고. 너무 비싸다 근데. 얘네 갑자기 확 비싸졌어. 양아치야. 야 그럼 소환술도 배울 수 있는 거네. 불이랑 소환이네. 소환술을 배우러 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닥쳐봐. 지능은 다 찍어서 못 찍고. 기억을 하나 빼. 아 잠깐만. 기억, 재치 이게 맞는 것 같다. 치명타는 11%. 재치보조 5%. 이제 막 올라갈 것이야. 두 칸 더 남았고.
아 너무 비싼데 근데? 근원 기술이야. 아 넌 왜 안 내놔 이씨. 소환술 누가 알려주지? 소환술 엑스더가 알려줬었나? 그럼 지금 없다는 건데? 나 변신술이네. 그러면은 소환술 누구야? 이쪽 라인이 아닌가? 가레스인가? 가레스는 소환술 안 알려줄 것 같은 딱 디자인상으로도. 아 비스트구나. 얘 배고치던 애구나. 왜 옷이 왜 저런가 했네 계속. 가레스 어딨냐? 여기까지 갔어? 지금 물상인 대기상인 둘 다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May the fallen rest easy in the hall of echoes. 아 대지 기술이네. 아 얘네, 어 얘 근데 이거 쓸 수 있네? 기술 미묘한 것 봐. 기절의 면역 너무 좋다. 대기저항. 아 이거 가져갈까 이거? 슬롯도 하나 비어있네. 원래 이쪽 것도 비어있긴 했지만 소환술을 한번 찍어보고. 근데 소환술에서 뭐 솔직히 기대값이 좀 낮긴 한데 내 기술 스타일 자체가 그래도. 너 이거 안 팔려? 아 신발을 아직 못 구했어? 내가 신발 벗으면 아운드도 감출 수 있네? 신발을 하나 구해야겠다. 목걸이를 정리를 하고 슬슬 9레벨 장비가 태방될 텐데 저거 낄 수 없지. 펍스 장비 파는 놈 없냐? 아 좀 애매한데 뭔가 좀 전체적으로 다. 너 나의 친밀도 생각하면은 없어도 만들어줘야 돼. 비교 꺼져. 없어 신발 내놔. 넌 안 팔고. 아 얘가 불책 상인인데 그걸 안 팔어. 주도권 2 준다고? 미묘한데? 일단 싸니까 돈으로 살게. 갈수록 방어력이 까이고 있는 것 같은 드론 기분이 드는데. 뭘 얼마 안 내려갔으니까 목걸이까지 마무리. 하필 궁술이야. 궁술이 안에 사냥꾼 기술 주던가 하면은 내가 더 좋을 텐데. 근원 기술이야. 목걸이에다 회피율을 박을까? 치명타 확률을 박을지 회피율을 박을지네. 불꽃 눈 어떻게 융합 안 되나? 꺼져봐. 조합법에 불꽃 눈. 그냥 풀 사이즈로 융합시켜줘. 일단 두 개 나와. 아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근데 이런 그냥 두 칸짜리 되거나 뭐. 아이 왜 이래 진짜 이씨.
그냥 넣으라고. 세 개 넣어봐, 세 개, 세 개 넣어봐, 세 개 넣어봐. 안 돼? 아, 씨, 안 되네. 아, 야, 이거 합쳐, 이제. 잘 차지하잖아. 됐다. 그러면은 그냥 구매를 하자. 어떻게 넣는지 몰라도 어차피 9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내놔. 이거 오래 쓸 목걸이지. 6레벨 거긴 한데 이렇게 해체는 안 되나 보다. 와, 나 진짜 마법방어 높다. 나 뭐 하나 안 찍었네요? 생명력 300. 이거의 반지 아직도 있는 것 봐. 너무 역겹고. 아, 조합으로 하는 거구나. 아, 씨. 조합 애매하게 넣어놔가지고 이거. 이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합쳐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합치는 거야? 신식이네. 내가 너무 무식했네. 반지는 틀림없냐? 아이씨. 이러면 치명타는 15%. 야, 15%면 높은데. 잘됐네. 강해졌죠? 치명타가 딱 150% 정도인가? 아, 좀 많이 약하다. 한 것도 없이 지금 아이템 세팅만 마쳤거든요? 자꾸 이렇게 되네. 잠깐만.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이거? Now is not the time for a bath. 어, 설마 이거 무게 안 되냐? 안 되네? 어제 위에 상자가 많다 했더니, 씨. 상자 두 개만 갖고 오면 되겠다, 그럼. 이리 와봐. 내리와. 보통 반대쪽에 놓지 않나? 이건 뭐야? 아, 빈 물약병? 꺼지고. 아, 너무 어두워 나한테는 게임이. 고대의 책? 어, 써있는 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별거 없겠지? 쓰레기고. 아, 유리잔 이렇게 비싸? 유리잔 이렇게 비싸다고? 주전자도 이렇게 비싸? 묻혔어.
looking to interrogate me again, perhaps?뭐 얘랑 친밀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가봐야겠구만. 특이하네. 어디지? 벽에 붙여놨나 혹시? 버튼 같은 거를? 디비에트에서 한번 이런 적 있었는데 바닥에 다 설치해놓고 하나만 벽에 붙여놔가지고 내가 못 찾아가지고 막 개질을 한 적 있긴 한데 에이 설마 헐거운 판자라고? 뭔데 이게? 아, 와 너무 진짜 끝이 없다 게임이.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 나 이렇게 재미없는 데서 끊게 하지 마. 진행이라도 좀 시켜줬구나. 근데 확실히 꼼꼼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템을 많이 먹게 되네. 나 궁금한 게 달리스가 어디 있지? 잠깐만요. 달리스가 누구지? 나는 저 위에 옥상에 있는 애가 달리스인 줄 알았거든요. 뭐 이상한 이름 아니었나? 아, 뭐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내가 뭐 말리스인지 뭐 달리스인지 그런 이름 아니었나 얘도? 빨리 와. 노제고. 얘네가 아니네. 그럼 달리스가 야, 책 좀 팔아봐. 나도 진짜 쓸모없어 진짜. 레아는 이름 자체가 어감이 뭔가 있어 보인다. 더간 저네들 말고 더러운 양말을 왜 넣어놔 이씨. 말라디네 얘는 달리스를 찾아야 되네. 잠깐만 너 뭐 상인이었어? 아 물 상인이었지. 물 물마법 파는 것도 없네. 달리스가 NPC가 아닌가? 달리스가 여기 살았던 애인가? 배 안에? 그냥? 나 지금 정신이 혼돈 오고 있어. 너무 게임을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동을 안 하고 있어. Be careful around the figurehead, Godwoken. We can't afford to lose you. 이런 거 팔 거면서 왜 상인이라 그러냐? 기분 나쁘게. 이거는 이걸 읽어보면 되는데. 선실을 뒤져보라고? 선실에 있는 그게 맞네. 버튼 하나를 더 여는 게. 아 근데 뭔가 좀 얻어갈 거 얻어가고 싶은데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인데 이렇게 큰 맵이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있는데 선실을 바로 진행해버리면은 끝나버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봐, 올라가봐. 이거 뭐 없어 여기? 좋은 거 가지고 있나? 그래, 너무 열어볼 게 많아가지고 헷갈렸어. 혼동이 왔어. 여기도 뭐 비싼 거 없어? 잔 같은 거? 그렇지. 뭔가 있어. 이 좋은 게 있어? 너무 좋고. 하다. 이렇게 많다고? 와, 묻혔어. 점액통 하나만 먹으면은 독약이 엄청 나온다. 빙 물약병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여? 작은 책이야, 근데? 저게 진행이야? 아, 먼지투성이라서 당연히 진행 안 될 줄 알았지, 씨. 읽을 수 없는. 아. 올라가자. 꺼져. 뱃머리로 가라는 거네. 아, 어떻게 방언을 책에다 써놨냐? 너무 갑자기 극직관적이잖아. 피라미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 피라미드 놓고 나올 걸. 노래를 부릅니다. 엘프 드레이비레. A deep sigh emerges, unmistakably the sound of a living being. 머리가 째려보는데요? 마치 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판의 신음소리가 요동칩니다. 깊은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그 마녀가 아니에요. 달리스가 아니에요. 당신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운명 결정의 새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내 명령에 따르도록 해. 악인 태그. 네? 내가 뭘 했다고 악인이야. 너에 대해 더 알려줘. 신비술사. 너의 고통이 느껴져. 풍요로웠던 엘프의 삶과 내 제자 삶까지 모두 상실한 고통. 산소 종란 채 군함의 기둥에 돛대에 흩어져 있는 끔찍함을. 한때 엘프였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졌어요. Like the leaves from my branches. 엘프 고향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선조목이었구나 너는. 엘프 고향으로 가. 나 퀘스트도 있어. 안녕하세요. 아, 됐으니까 출발이나 해. 아, 여러 개가 있어? 잠깐만 닥쳐봐. 아, 나 거래 한 번 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지. 아, 뭐 나오는데.
좋은 거 좀 하나 좀 꺼내봐. 아 이거 내가 판 거네. 씨. 장놈의 쉐기. 아 다 바리바리 들고 다니지 말고 다 팔아버리자. 아 필요한 거 사면 되지 생각하니까 너무 거슬려. 책이 많으니까 내 쓸려온 책이랑도 헷갈리고 다 꺼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비싸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자. Well, what have to... 그냥 나 선택지가 없는데 드리프트 우드로 가자고. 가자 노를 저 앞으로. With the sun on their backs and the wind in their sails, the Godwoken watched Fort Joy shrink behind them. 마제스트들이 알고 있네요. 그냥 배가 아니었어. 마법의 배야. 아 잠깐만요. 이렇게 씨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서 그냥 싸우라고? 방종하려 그랬는데? 굉장하구만. 여러 짓들을 해줬어. 하지만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나 보구만.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준비 끝났습니다. 여주인이시오. 아직은 다른 저들은 준비가 됐나? 아, 작별이야.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야 그 날라와서 때리는 애도 없는데? 가이스트가 그건가? 체력이랑 저기 방어력 보면은 너무 야야야 뭐야? For the love of the Lord. Listen up. We can't win this one, but I can get us to safety. Show us what you can do. Godwoken. Parasites run. 와 미친 새끼들이네. 우리 애보다 세잖아. 10인데 쟤. 이게 처리하겠다고? 왜 나한테 저주를 걸어 미친놈인가? 세상을 폭발시킨대 미친 새끼. 야 우리 애들 다 뒤졌어. 이럴 거면 내가 죽여버릴 걸. 아니 경험치로 삼아줄 걸. 와 너무 때리기 좋다 얘네는. 와 근데 그래도 한 방에 죽일 그건 아니다. 얘네 강하네. 두 턴만 나한테 주면 안 될까? 내가 좀 잡을 텐데. 하나라도 죽일까? 아 근데 이거 범위처럼 보이는데 범위가 아니라서 너무 역겨워. 내 턴 다음 턴 안 돌아오겠지? 뭐 시간을 벌어달라 그랬는데 그냥 갈 거지. 아니 다음 턴에 갈 거지. 이거 쓰기 이거 쓰는 게 이득인데 그냥 하나 죽여야겠지? 700 경험치.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한 나이. 와 미친놈이네. 침묵의 주시자. 아 겁나 쎄. 가레스 믿는다? 가레스 레벨 높아? 나보다 높아? 아 미친 새끼. 주시자 묻혔네. 뭔 짓이야. 날라댕겨. 아 어디 가세요. 얼? 그걸? 너 나름 에이스긴 한데 그건 쟤는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내가 맡아야 되냐 그럼 이거 다? 니가 맡을 거지. 야 죽을 딜 왜 저래? 다음이 말리야죠?
말라디 말라디. 아 달리스한테 고양이 얘기해줘야 되는 건가? 약간 미묘한데 내 입장이죠? 어씨 너무 애매한데? 일단 너는 이걸로 죽여. 이게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저기요 넌 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기 됐고. 와 올라가야 되는데 나 이거? 올라가서 이길 수 있어 얘를? 일단 올라가. 그리고 한 턴 말아놔. 버프를 걸어놔 버프를. 와 궁수도 있어요. 넌 내려가 넌 내려 꺼져. 아 미친놈 개쓸모없는 것 봐. 손가락 찌르기 두 번으로? 아 너 레벨값 못하는구나 전투력이. 그냥 저 12짜리한테 몸을 대게 해줘야겠어. 지가 알아서 뭐 살겠지 뭐. 죽기 싫으면 전멸 당할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든다. 얘는 넘길 것 같고 턴. 아니네? 넘기고 그 넘겼고 쟤는 내 생각에는 그거지 초신성이지. 아 이걸 한 턴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아 에반데 이거 진짜. 신성 좋아. 센거 먹었고. 저 새끼도 문제네. 문제까지는 아니구나. 이걸로 죽이면은 배우밴데 이거 때리고 다음에 이 녀석 턴 먼저 돌아오면은 얘는 죽었네 그냥. 근데 이미 죽었네 그냥. 잘했고. 살려줘야 되는데 가이스트. 개인적으로 아 가이스트가 아니라 가레스. 가이스트를 죽이는 게 나는 경험치적으로는 배우배라고 보는데. 그럼 불 소환을 하자. 어차피 내가 행동력을 하는 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아 애매하게 뽑았다 이러면 안 됐는데. 아껴놔. 몸이라도 되죠.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 도탄. 아 내가 가레스 갔는데? 기다려야 되나 내가 얘 오는 것까지? 배 공격 오는 것까지? 어 지금 무슨 칼 들고 검지를 한 번을 하네. 어 한다. 그냥 마법사인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애초에 저 말리아가 정신 차려서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성가시긴 하다 가이스트가. 어, 저지를 것 같아. 그래 한 턴으로 한 명 딱 죽여서 경험치 먹는 것까지. 400을 어떻게 먹어? 스킬 다 안 돌아왔네. 경험치를 먹으려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가면 나 살해당할 것 같은데 얘네한테? 거리 때문에? 하밍이라도 해야 되나 내려가서? 아니야 파밍을 오버한 것 같아. 아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닿지 않을까 아슬아슬하게? 와우. 아 미친 게임. 다음 순서 내 생각이 끝날 것 같다. 순서적으로. 나만 살면 돼. 야, 불 아프겠다. 아, 네가 빠지는 건 오바고. 한 번 더 준다면 어거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죽일 때까지. 쿨도 다 돌았고. 안 주고. 18,000 경험치 좋고.
With the help of a half-demon malady, the Godwoken escaped through the veil that separates life from death. Here has a familiar smell, like the place you grew up. Old memories well, but the sweet sour smell of decay suddenly punctures them. 주변 둘러보고 와본 적 있다고 깨닫습니다. 아, 못 찍지? 모든 속성을 다 쓰고 싶긴 한데. 아이고. 소환수를 해서 소환수를 좀 강화할지, 아니면 모든 속성 쓸지인데, 속성 써야겠지? 아니, 지금 슬롯도 비는데. 대기술을 쓸지 대지술을 쓸지인데 시너지 생각하면 무조건 대지술인데 사실 시너지를 뭐 크게 안 따져도 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좋기도 하고 대지술을 쓰면 독을 통해서 나한테 독을 걸어서 도트위를 통해서 약간 이제 안정성이 올라가지만 어차피 사령술사라서 파리 때 한번 풀면 체력이 회복되니까 필요가 없고 적재적소니까 방어도도 증가시켜줘? 10찍으면 50% 증가시켜주네? 역시 번개가 좀 멋있지? 사실 성능을 제쳐두고 간지를 계산해서 대기술로 가자. 간지는 대기술이지. 야, 딱 들어와. 다 익혀버린다, 덤비면. 가속 빠져. 가속을 넣었어, 이씨. 어디보자. 10폭? 아 10폭 쓸 일이 너무 없는데 근데 진짜? 이건 무엇인고? 아 여기도 신들이 있네요? 전에 와봤던 축복받은 그곳이네 비슷한 곳이네 아 나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너무 너 아이템 부실하다 야 아이템이 전이랑 똑같아 아 너 마무리해야 돼 막간이야 아 무슨 알렉산더 망토랑 그냥 일반 애들 망토랑 똑같냐? 아 너 얼굴 너무 못생겼다. 좀 더 가보자. Is that a tree? What's hanging from it? 아 스킬 창 밀려 있는 것 봐. 와 너무 역겹고. 염력 물약 가자 와와 와, 진짜 슬롯 진짜 미친듯이 많다 나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어 나 그냥 사진 찍으러 온건데 다리를 세워버리면 어떡하니 미친놈아 선물 어떻게 찍으라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얼굴 꼬라지가 너무 극혐인데? 다람쥐 너도 찍힐래? 이번 썸네일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아니야 이리 와봐 방패 쪽으로 해야 좀 멋있을라나? 방패를 들고 있다는 티가 나게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는데 아 그 섬을 정리하니까 뭔가 현자 타임이 딱 와가지고 약간 뒤에 정신 못 차리고 했는데 새로운 땅으로 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새로운 땅으로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텐션이 올라가서 재미 즐길 것 같습니다 이거 스토 진행하면 너무 읽을 게 많아서 힘이 쭉쭉 빠지네요 아예 그냥 한 번에 이동을 해버려서 스토리 진행을 하고 새로운 땅을 봤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저번에 너무 어중간 데서 끊어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번 뿅!